주의. 이 프로그램에는 무분별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으로만 듣는 방송 시네타운 19. 오늘은 시네타운 19 사상 최초로 2부 구성입니다. 사상 최초라니까 되게 거창하지만 당연히 별건 없습니다. 1부에선 영화 로리스 나쁜 영웅들을 다루고 2부에선 영화 러브 픽션의 전계수 감독님을 모십니다. 게스트 첫 경험입니다. 늘 그렇듯이 앞부분은 청취자분들의 알토란 같은 사연과 진행자들의 개소리가 이어집니다. 본 내용만을 청취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26분경부터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풍문으로 듣는 방송, 간접 광고가 가능한 야매 방송, 월급쟁이들의 외환이 담긴 방송, 시네타운 19 24회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간접 광고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간접 광고 신청을 안 해. 여기서 진짜 몇백 명한테 해봐야 그 뭔 의미가 있겠냐 싶은 제 거지. 제 생각엔 짜치고. 제가 책 광고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 책 광고를 우리가 이미 간접 광고 할당된 분량을 내가 다 채웠어. 나 EJ 크리에이터 및 내 소리고 다 채웠어.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책 장사를 너무 많이 했네요. 책 장사 많이 했어. 소설책들 너무 많이 지금 뭐 아가씨 40일 너무 많이 지금 제가 얘기를 해서. 그러네. 그 생각을 못 이러면서 또 깨알같이 또 홍보하는 거. 하나라도 더. 정말 두 번은 슬쩍 더 얹은. 야. 아니 우리 그리고 몇백 명 아니야. 그때 아이튠즈가 500명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그 후로 좀 늘어나서 내가 보기에는 한 7,800 되는데 아이튠즈가 7,800이라는 얘기는 우리나라에는 아이폰 쓰는 사람보다 저 안드로이드 쓰는 사람이 맞아요. 많거든. 그럼 그 사람들이 한 1,000명은 넘다고 보면 거기다가 외부로 듣는 사람들까지 플러스하면 내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 4,300 정도 생각합니다. 저는 저도 뭐 한 3,500에서 4,000 뭐 이 정도 생각했는데 어쨌든 네. 뭐든 좋습니다. 저 이제 이게 챙보다 좀 더 낫다 싶은 거 있으시면 바로 올려주세요. 좀 우리 신청도 안 했는데 김수비 간장게장은 계속하고 있어요. 김수비 간장게장 뭐야. 우리 하나만 보내주지. 아니 근데 우리 사실 은근히 바라고 이거 한 거였잖아. 그렇긴 하지. 안 온다. 아 너무 안 온다. 아 근데 뭐 다른 팟캐스팅 들어보면 뭐 무슨 막회 네 그릇 감사합니다 막 이런 거 있더라고. 야 뭐, 우리도 좀 받아 먹고 지금 하나 할 게 있긴 해요. 지금 그 얘기하니까 생각났는데. 네. 그 저희 김동주 씨라고 기억나세요 혹시? 네네네네. 아세요? 네. 83학번. 난 83학번이다. 맞아요. 그거 그분이 놀라운 메일을 저한테 주셨어요. 네. 저희 먹으라고 호두 과자를 보내주셨어요. 천안 삼거리, 천안 삼거리. 그분이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자꾸 그 연세가 야, 죄송합니다. 또 화내실라. 그래, 어머니라고 했다가 화내신단 말이야. 엄청 화내서 좀 문자로 검살벌하게 들어왔어요. 그렇기 그래. 때문에 그녀라고 합시다. 그녀. 그녀가 저희 호두 과자를 보냈기 때문에. 김동주 양. 김동주 양이 호두 과자를 보냈어요. 보냈는데 황준 양도 있는데 뭐. 원래 오늘 김동주 양이면 황준 양보단 덜 틀린 거야. 그래. 오늘 원래 이제 그 뭐야 방송 그 당일 배송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아직 안 왔네요. 지금 오대신데 오겠죠 먹고. 아 출출한데 지금 먹었으면 참 감사했을 텐데. 이렇게 왔어요. 갓 구운 호두 과자 당일 배송 신청했고요. 우리 밀과 광덕 호두로 만들어서 맛이 좋아요. 광덕 호두는 뭐예요? 광덕 호두 광고 좀 나갑니다. 광덕 처음 들어봤어. 우리 밀. 우리 밀. 우리 밀 중요해. 이분 천안 사시는 분이고 83학번이시고요. 네. 따님이 대학교 1학년 재수한 대학교 맞습니다. 1학년. 아드님이 고3. 그래서 저희 이제 그 우리 세 명 다 집에 가서 나눠 먹으라고 했는데 네. 제가 이렇게 보냈어요. 잣잣 PD 셋이서 나눠 먹을게요. 했더니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잣잣 허레버. 그걸로 저희들 문자가 오늘 끝이 났습니다. 아, 호두와 잣 같네. 허레버. 호두 호두가 잣 같대 아주 그냥. 호두와 잣 같대. 제 생각에는 우리 이 방송 하는 동안 호두가다 도착해서 저한테 문자가 오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럼 너무 좋지. 지금 실시간 느낌 나고 너무 그러면? 좋죠. 그 오늘 방송은 제가 아까 김은중 PD한테 쿠사를 먹어가지고 자, 소개도 안 하고 저는 이재익이고요 이렇게 아 자기 소개 네. 좀 성의 있게 합시다 다시 네. 자기 소개해 주세요. 네 소설 쓰고 영화 만들고 방송 만드는 이재익 PD라고 합니다. 예, 저는 희망사항 변진섭입니다. 담당하는 김은중 PD입니다. 네 이승훈입니다. 뭐요? 성의 있게 할 얘기예요. 그럼 할 얘기가 없어. 아우 성의가 이름 석자가 성이야. 그 오늘 방송 원래 제가 처음에 어떻게 할까 오늘 뭐 로리스가 재미없으면 한 해 만에 뭐 이런 걸 기획을 했는데
결국은 제가 1, 2부를 가기로 제가 아까 이재익 PD한테 말씀드렸잖아요. 1부 로우리스, 아. 2부 전계수 감독님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왜 그렇게 가기로 했었냐면 로우리스도 재미없고 전계수 감독님도 재미없으면 합쳐놓으면 그냥 양이라도 많으니까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저게 항상 실수야. 저게 꼭 이렇게 저 아이템 약하면 모둠으로 가고 막 이런다. 그러면 이제 러닝 타임만 길어지고. 근데 그 김은종 PD가 쿠사를 주더라고. 뭘 너무 열심히 한다고. 아니 그런 걸로 쿠사를 주나? 아니 나 정말 이승훈 PD의 저 열정은 정말 당신의 이 열정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도대체? 호두와 자세서. 아 이런 호두와 작 같은. 아 이런 사정몽 같은. 그래서 1, 2부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로우리스 보고 살짝 걱정이 돼요. 할 얘기도 별로 없을 것 같고 전계수 감독님이 저희가 이제 게스트 처음 모시는 거라 또 전계수 감독님이 재미없으면 어쩔 것 같나.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청취자분들이 이걸 들을 당시에 하나만 업데이트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1부, 2부를 원래 나눠서 두 개로 업데이트 하려고 했는데 하나만 업데이트 돼 있으면 오늘 로우리스가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둘 다 업데이트가 돼 있으면 재미없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재밌다고 판단했는데 재미없을 수도 있고 네. 우리가 아 녹음 족같이 잣같이 됐는데 이러는데 여러분들은 또 굉장히 정말 호두처럼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네. 알 수가 없는 거야 사실은. 우리 광덕 호두처럼 받아들이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 어쨌든 우리 판단은 우리 판단이니까 뭐 그렇게 하려고요. 오케이,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스코어로 볼 때는 1, 2부 나갑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 높지만 뭐 너무 걱정하지 마요. 걱정은 안 해요. 뭐 어차피 이거 열심히 해서 잘 된다고 돈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사연 소개 좀 해주시죠. 자, 은정장님, 장은정님인 것 같아요. 아우 이름이 왠지 독특하네. 닉네임은 우유빛깔 이승훈으로 소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유빛깔 이승훈. 제 목소리가 우유빛이죠. 8일쯤 되는 우유. 상온에서 보관했을 때. 상온 보관 8일째 되는 우유. 약간 좀 잣 같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거주하는 꽃다운 나이 25살 나인틴 열렬 애청자입니다. 저는 나이가 20몇 다섯 88년생이죠. 딱 좀 너무 잘하네요. 88년생. 25인데 88이라는 건 어떻게 0.1초 만에 그래서 좋아하는 나이에요. 저는 무슨 잣 같은 경우가 있지? 자, 저는 팟캐스트로 다운받아서 청취하고 있는데요. 요즘 저의 웃음과 활력이 되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하고 싶어요. 저희가 감사합니다. 버스에 오가는 길을 주로 듣고 있는데 왕건이 웃음이 터질 때마다 그 웃음을 주체할 수 없어 가상의 남자친구와 카톡을 하는 척하며 애써지 웃음을 감춰. 야, 이거 약간 덕분데? 이거 덕분데 약간. 아, 장윤정님 진짜 이거 빵 터진다. 가상의 남자친구와 이렇게 카톡하는 척하면서 웃는 거야? 아, 웃음은 부끄러운 게 아닌데 말이죠. 아, 그냥 웃으면 남자친구는 없다는 얘기네요 지금. 그러네. 사실 저는 인터넷에 댓글을 남겨본 적도 없고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본 적도 없는 3인칭 관찰자 시점을 줄곧 유지해왔지만 오늘 이렇게 용기를 내어 처음으로 메일을 써봅니다. 큰 용기 내셨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평소에 방송을 들으며 이승훈 PD에 관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도 너무 섹시하시고 이분 참 세상에 다양한 취향이 있어요. 그럼요. 네. 걸걸하게 웃으실 때 저도 모르게 엄마 미소가 저의 잠들어있던 오감이 깨어나는 뭐 그런 목소리라고나 할까요? 이런 또 칭찬 처음이네. 의외로 잘생기기까지 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저의 환상은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야 검색해 보셨구나. 끝났네. 환상이 곧 너무나 끝나. 궁금한 나머지 네이버로 이승훈 PD를 검색해 네이버 이승훈 선생을 네이버로 검색해봤어. 그런데 OMG 오마이갓드 너무 잘생기신 겁니다. 아 어떻게 이 외모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 있지? 저보고 인권 변호사라고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을 보면 볼수록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자세히 보니 네이버 메인에 뜬 이승훈 PD는 섹시 보이스의 주인공이 아닌 뱀파이어 헌터 등 다수의 작품을 기획하신 동명인 타 방송 CJ의 PD이셨습니다. 그래.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아 반전 있네. 아 그러면 이승훈 SBS PD로 검색을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검색을 했습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 목소리와 페이스의 싱크로율 100%. 아 역시라는 옅은 탄성과 함께 저는 지난 아쉬움이 묻어나는 안도의 한숨을 저도 모르게 쉬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물론 이승훈 PD님 그러니까 SBS 라디오 이승훈 PD님도 멋지셨어요. 멋지시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잘생긴 것보다 편안한 스타일이 더 좋은가 봐요. 이건 뭐야. 야 이분 무슨 영화가 계속 반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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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전을 주네.
다른 PD님들도 너무 멋있지만 저는 계속 쭉 이승훈 PD님의 열렬한 팬이 되기로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장현정님. 하지만 저희가 심포도가 될 줄은 몰랐네요. 아니 그러니까 뭐 어쩌다는 거야. 뭐 CJ의 이승훈 PD보다 잘생겼다는 거야. 못생겼다는 거지. 그냥 편안하다는 거지 그냥. 목소리. 아니 생각해봐. 이런. 내가 예전에 한번 그 얘기 한 적 있잖아. 목소리대로 생겼다 그러면 부모님께 불효가 되는 남자. 이거 했었잖아. 지금 난 불효를 저지르고 있는 거야. 아, 그렇군요. 아우, 장은정님. 하여튼 사연이 스펙타클해. 그러니까 너무 왔다 갔다 하네. 자, 이번엔 장유진님입니다. 아, 우리 오늘 장씨가 장씨 특집인데. 안녕하세요 PD님들. 어제 루퍼를 보고 루퍼 편을 아껴놨다가 듣는데 역시나 재밌었습니다. 특히 이승훈 PD님의 시간여행 이론이 설명이 흥미로웠어요. 진짜 지식인 고딩 때 생각도 나고 고딩 때 시간의 역사가 필독서라 읽기도 했었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나네요. 시간의 역사 그때 얘기하셨던. 네. 그렇구나. 히스토리 자. 오브 타임인가요 그건? 그냥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시면 당신은 영원을 하지 마. 알아도 하지 마. 모르고 하는 것 같아 발음이. 제가 옛날에 이런 적 있었어요. 그 왜 theory 있잖아요. 이론. theory. 그거를 제가 발음을 모르던 당시에 시오리? 테오리. 테오리라고 읽었어요. 그러니까 테오리가 이거 무슨 테오리야 하면서. 아. 자 다음 아날로그님 우리 애청자. 어제는 불금이었어요. 토요일날 쓰셨구나. 술 많이 드셨구나.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만나서 한잔하고 버스에 타서 받아놓은 나인틴을 들었죠. 제 메일을 맨 처음 읽어주셔서 기분 좋게 듣기 시작했는데 루퍼를 몰라서 줄거리 설명부터 잘 이해가 안 되더군요. 세 번 정도 반복해서 들어도 무슨 뜻인지 듣다 보면 알겠지 하고 넘겼는데 기차 얘기, 상대성 이론, 양자 이론 모르면 못 알아듣겠더군요. 술 기운 탓인지 난 머리가 나쁘지 않아. 난 이해할 수 있어. 하는 오기가 발동해서 계속 반복해 들었더니 멀미가 나서 버스 내리자마자 정유자 쓰레기통에 우엥. 저 술 먹고 토한 거 처음이에요. 아, 구토 유발자네. 네. 야, 이승훈 PD가 구토를 유발했어. 아니야, 아니야. 맨 처음에 줄거리 소개부터 이상했다고 그러잖아. 그래? 이재 PD님이 줄거리 소개 이상하겠나 봐. 그렇죠. 구토 유발자. 잘 좀 하세요. 줄거리 소개. 죄송합니다. 자, 우리 난 83학번이다. 김동준. 호두과자. 호두과자 보내주신. 아, 언제 오지? 읍스 12시가 넘어버렸네. 어제가 스페셜한 날 19일 금요일이라서 매일을 19금스럽게 찐하게 보내보는데 이분 혼자 기획 많이 하시는군요. 이분이 혼자 기획 많이 하셔. 기획력 있으세요. 우리 기획 많이 하셔. 김동주 형 기획력 있으세요. 김동주 형 정말 동주 형 정말 너무 깜찍하신데 읍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안녕들 하시죠. 83학번인데요 살아오면서 저도 저의 학번이 이렇게 상대방한테 뼛속 깊이 각인되었던 적 처음이고요. 어머니 소리까지 들었는데 딱 19초간 멘붕 상태. 아 19초간. 19도 나왔어. 기획을 많이 안 되니까. 기획력이 좋으셔. 조금 자기적이신데 어쨌든 재밌네요. 아직까지는 누구누구 엄마 아내보다는 DJ로 자주 불려왔었는데 김동주라서 DJ. 두목곰이 아닌 게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오래 살았나 하는 생각까지 들면서 그래도 마음만은 홀쭉 아니 청춘인데 오늘 제익 PD님께 방청에 관한 문자 받았어요. 감사. 문자 드렸어요. 방청. 아 그러면 그 전에 진짜 진짜는 보내드렸어요? 안 보내드렸어요. 너무 뻔뻔한가? 아 복잡해. 이래저래 복잡해서 안 보내드렸으니까 먹지 마세요. 네. 그러네요. 네. 방청과 책은 다 보냈어요. 나중에 번개 오시면 진짜 진짜 하나 끌어드릴게요. 자 도도한양님. 이제껏 유난히 재미있었던 방송은 어떤 특징이 있었나 떠올려 보았습니다. 분석을 해주셨네요. 리뷰인데 리뷰. 먼저 이승훈 PD님의 해박한 지식이 빛을 발하는 방송이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이 루퍼가 아주 이승훈 PD의 저기로 가득 차 있네. 각종 이론, 각종 테오리, 배경 지식 등이 테오리 리 끊이지 않고 풀려 나올 때 방송 몰입도 최고. 아 이런데 몰입하시는구나. 그러는 와중에도 요 다음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까지 가면 너무 멀리 가고라며 말을 아끼실 때 돋보이는 저 지식의 깊이와 넓이. 거기까지밖에 사실은 모르는 겁니다. 야 그런 의미에서 이번 편도 재미있었어요. 여러 가지 시간 이론들을 설명하실 때 자꾸 전화가 와서 혼자 짜증났어요. 어디 감히 이승훈 PD님 말씀하시는데 기어다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까지 또. 역시 배우들도 시나리오가 재미없는데도 여러 이유로 출연하는 영화가 있는 거겠죠? 그렇게 치면 제작자들도 이 시나리오가 재미가 없는데도 제작하는 영화가 있는 거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시나리오 작가들은 자기 시나리오가 다 재미있나요? 이건 이재익 PD한테 묻는 거 아니야? 이건 물을 필요가 없죠. 이재익 PD한테는 다 재밌지. 다 재밌고 지금 아직 제작자들이 몰라와서 그런 거예요. 결국 다 영화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화가 어떤 경우에도 제작되는 한 가지는 이거예요. 투자가 완료되고 배우가 완료되면 시나리오가 거지 같건 뭐하건 무조건 만들어집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진짜 거지 같은 영화들 있잖아요. 제가 제목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 영화들은 다 투자가 그러니까 배우가 캐스팅되고 투자가 완료되면 영화 무조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만들어졌는데 개봉이 안 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죠. 이거를 마케팅비도 못 뽑겠구나 싶은 거. 맞아요. 손절매하죠. 똑같이. 근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그러니까 다 재밌다고 생각하지만 분명히 제가 쓴 시나리오 중에서도 제가 더 재밌게 쓴 시나리오가 있어요. 또는 내가 봤을 때 이건 정말 괜찮다 싶은 게 있고 요거 좀 떨어진다 싶은 게 있는데 그 순서대로 계약이 되진 않아요. 내가 진짜 괜찮다고 싶은 생각한 작품 중에도 아직까지 계약 안 된 작품이 있고 솔직히 말하면 원더풀 라디오 같은 경우는 제가 쓴 작품들 중에서 한 중간 정도 또는 그 조금 아래 정도 느낌이에요. 근데 제일 빨리 만들어졌어요. 1년 만에 만들어졌으니까. 그럼 재미없는 건 단 한 편도 없었어요? 재미없는 건 없어요. 제가 쓴 것 중에. 그렇구나. 역시 내가 쓴 건 다 재밌다라는. 계속 다 재밌어요. 역시 이 놀라운 테오리. 페이지 내가 쓴 건 다 재밌어. 페이지 스티커 아. 테오리. 아 누가 그때 사연으로 페이지 스티커가 뭐냐고 물어본 분 있어요. 몰라 몰라 안 봤어요. 몰라 기억 안 나는데 페이지 스티커 의미 설명해 주시죠 한번. 왜 저한테 물어봐요? 들어온 거를 꼭 나한테 시키더라. 아 그럼 점잖은 목소리로 기분 좋게 하는 걸로 할까? 한번 해보세요. 페이지 스티커를 설명을 해보세요. 아니 난 그냥 저 이재익 PD의 수많은 작품들은 페이지 스티커다. 왜냐면 페이지가 떡떡 달라붙잖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페이지 스티커 뭐냐면 보통 이렇게 어린 학생들이 주로 중고등학생 그다음 몇몇 이제 그 외로운 대학생들 중에 이 책을 보다가 특히 야한 부분을 보다가 이 특히 남자들 경우에 흥분이 돼서 팽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정봉이 사정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게 그 휴지를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이 사정봉이 열리면 괜찮은데 자칫 잘못해서 책에 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남자의 그 정액 같은 경우 이 점성질이 있기 때문에 책과 책장이 그 정액 때문에 말라 붙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근데 빨리 안 떼어주고 오랫동안 그냥 놔두면은 도서관 같은 데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꽂아도 버리면 다음 사람이 읽을 때는 스티키 붙어버리는 거죠. 책이 스티키하게. 진짜 얘기가 더럽다. 정말 진심 들어. 아니 이러다가 다른 시켰잖아. 그러니까 다른 이유로 붙는 책들도 있을 거 아니야. 꼭 그게 아니더라도. 근데 책만 붙어 있으면 이제 청취자들이 그 생각을 할 거 아니야. 두 가지예요. 그 정액 아니면 코딱지예요. 둘 중 하나입니다. 네. 아 그리고 여성분들이 이런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그 오해는 좀 풀어드리고 싶어요. 여자분들은 남자들이 그 팽창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그 섹슈얼한 흥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 생각이 없을 때도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아침에. 말하자면 마침 말고도 뭐 그냥 일어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성적인 흥분과는 관계없이 자주 일어나는 현상인데 남자분들은 그걸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여자분들한테 얘기를 안 하고 여자분들은 당연히 성적으로 흥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해도 얘기를 안 해서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맞아. 심지어 이렇게 걸어가다가 이렇게 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꼭 야한 생각을 하거나 이런 거랑은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그 오후에 제가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적절한 지적이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확실히 메일 소개를 안 했더니 메일이 조금 온 것 같은 느낌인데 메일 소개 안 했어요. 우리 안 했어. 아니 그러니까 메일은 많이 소개했는데 메일 주소를 우리가 원래 처음이랑 끝으로 소개를 하잖아. 안 했어. 그래 우리가 지난주에 너무 자만했다. 오만했어. 아 오만했어. 아, 이게 끝났어요? 메일 끝이에요? 아 끝이에요. 와 지난주에 메일 엄청 많았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오만했어. 야, 샴페인을 한시라도 이게... 아직도 샴페인을 먹을 수가 없나. 아 샴페인 좀 마시면 안 돼 우리는? 그거 마시려고 그러면 그냥 셔틀 내려버리네 그냥. 아, 진짜. 아이고, 메일 소개해 주시죠 이재익 PD님. 네, 저희 시네타운은 여러분들의 메일을 먹고. 네, 메일이 없으면 메일이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뭐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칭찬을 듣는 것도 아니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여러분과의 어떤 교감으로만 이루어진 방송입니다. 네. 진짜 메일이 줄어들어서 뭐 이렇게 격감해서 안 오고 이러는 주 있으면 저희 진짜 폐지될지도 몰라요. 정말로 그렇죠. 저희에게 메일이 없다는 거는 이 플레이보이 잡지인데. 중간에 스티커 된 부분이 하나도 없는 잡지라는 거야. 아무 의미 없는 잡지죠. 되게 비유가 정확하다. 정확한데? 아니 그러니까. 아무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고 이거 뭐 봐봐야 뭐 모두 재미 없고. 의미 감동 교훈 정보 아무것도 없다. 친구 아무것도 명이 돌려봤는데 페이지가 멀쩡해. 다시 나한테 돌아왔는데 그거는 실패한 호야. 이번 5호로는 버려야 되는 거죠. 저희에게 메일이 없다는 거는 정말 깨끗한 플레이보이즈가 다시 7명의 친구를 거쳐서 돌아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되게 슬프다 그 생각하니까. 말도 안 된다. 그러면 진짜 플레이보이즈 발행인이나 뭐 편집인은 죽고 싶겠다.
그러니까요. 표지 모델이랑.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에게 메일을 아. 주셔야 됩니다. 저희는 네, 메일 주소는 시네타운 숫자로 영어로 시네타운 하시고요. 숫자로 19 골뱅이 gmail.com입니다. CINETOWN 시네타운 숫자 19 골뱅이 gmail.com.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Come on요. Come on.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와,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제일 영광인 거는 그 플레이보이지 표지에 얼룩이 있으면 그거가 제일 성공하겠네요. 그럼 최고죠. 사실은 야, 오늘 굉장히 사정몽스럽게 시작하는데 방송. 최고의 영광은 굉장히... 표지와 뒷표지가 붙어버리는 이런 경우가. 야, 그런. 야, 오늘 방송 시작부터 아주 그냥 김수미 간장게장처럼 꽉 찬 사정봉 느낌이에요. 아, 그러고 보면 로우리스와 관련돼서 제가 그 우리 김수미 간장게장 얘기랑 뭐 할 얘기가 좀 있었어요. 로우리스 좀 간장게장이랑 뭔 얘기야? 뭔 상관? 뭐 간장게장을 뭐 무슨 좀 간장게장 줄을 담고 밀매예요? 아, 이따가 영화 얘기할 때 얘기하자고요. 아, 아 오케이. 아이튠즈 리뷰가 이제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더라고요. 소개해 주십시오. 네, 아이튠즈 리뷰입니다. 따신남 음질이 너무 좋아요. 음악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PD분들의 대화로 진행되는 팟캐스트인데 용량이 너무 크다 했더니 음질이 너무 좋네요. 192 쓸데없이 고퀄이라고 해야 하나 보통은 96이고 그 정도로도 팟캐스트는 충분히 들려주니까요. 개인적으로 타짜 인서트는 최고였습니다. 쿵짝 쿵짜작 쿵짜작 쿵짜작. 이게 되게 쓸데없이 병신 같은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음질이 좋아서 용량이 많이 나갔는데 사실은 음악일 때는 용량이 높은 게 의미겠지만 목소리는 별 의미 없잖아요.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면 자기 목소리 좀 좋아 보일까 봐. 아니야. 이승훈 PD 자신 맑게 들릴까 봐. 큰 착각하는 건데 당신이 지금 이거 지금 192로 나가니까 들을 만한 거지. 96으로 당신 목소리 들어봐. 못 들어 이 사람아. 192로 갑시다. 그냥 192로 갑시다. 아 그러고 보니 예전에 배속으로 저 제 목소리 들으시던 분 아직도 배속으로 들으시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자 그다음 수잔 보일님 이거 그 뭐지 테드 때문에 테드 보고 그때 그 주에 온 리뷰인데 통계를 못 했던 거죠. 그래요. 오 이건가 보다. 오, 잠깐만요. 죄송한데 지금 이 수잔 보일님의 팟캐스트 리뷰를 소개하려는 와중에 네. 호두 과자가 왔네요. 아 와 브라보. 지금 브라보. 왔어요. 끊고 가죠. 그러면 잠깐. 아 이런 읽어볼게요. 호선당님이 보낸 택배 689892를 뭐 점점 이거를 오늘 배달 예정입니다. 예정입니다. 서울 양천우체국. 양천우체국까지 온 거예요. 아 그래도 방송국으로 지금, 금방 와요. 양천. 지금 와야 우리가 먹고 끊어서 먹고 가는데. 아 호선당님. 배고프다. 아, 호선당님 오늘 저 관적 광고 됐네요. 네. 호선당. 어디까지 했죠? 수잔보일님 제목만 읽었죠. 이런 왜 이리 팟캐스트 순위가 낮나 했더니 이메일을 갈구하셔서 평가가 분산된 것 같네요. 아 팟캐스트 리뷰 좀 보내달라고. 저에게 최고의 빵 터진 부분은 그렇게 말하면 네가 멋있냐입니다. 부장님이 그만하라고 하셔도 이승훈 PD님이 자비로 계속 하시리라 믿고 그럴 리는 없습니다. 믿겠습니다. 피곤하시지만 파이팅입니다. 네, 그럴 리 없습니다. 그거 좀 어려워 보이네요. 그렇게까지는 제가. 아, 참고로 그 비용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주 저희 그 SBS 그 라디오 말고 예능 교양 뭐 라디오까지 합쳐서 저희 제작본부가 체육대회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체육대회 때 받은 상금으로 그 중에서 15만 원이 저희 그 2차 썬더 비용으로 적립돼 있습니다. 2차 썬더 곧 열릴 예정이라는 얘기죠. 돈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자, 목해 괄호 열고 목동 캐니지 괄호 닫고 목동 캐니지 소유동구 보고 있나요? 희망사항 변진섭입니다. 팟캐스트가 8월 29일 이후 업로드가 안 되고 있네요. 야! 유도야 좀 해라 일 좀 해라 좀. 그리고 시네타운 나인틴 빨리 좀 올려줘요. 당신 때문에 매주 목요일마다 애간장 탑니다. 홍대에서 여자한테 번호만 따이면 답니까? 아니 근데 소유도군을 어떻게 알지? 에이, 우리가 방송에서 얘기했잖아요. 아 얘기했나? 아, 야 뒷모습이 멋있어서 홍대에서 번호 따인다고. 우리 에어트립님은 참 빅 청취자예요. 진짜 대단하다. 에어트립님은 짱입니다. 진짜 아, 늘 감사드려요. 이렇게 아, 아이튠즈 및 팟빵도 합친 건가요? 팟빵은 요새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아이튠즈 및 요 리뷰 달아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해외 연예계 소식 오랜만에 좀 소개해야죠. 안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아, 지난주 목요일이었나요? 아 금요일이었나? 금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아 금요일이었죠. 아 우리의 정말 아까 저 스티커 얘기도 계속했는데 실비아 크리스텔. 네. 아, 이 세계 그 대배우가 타계를 하셨습니다. 한국의 VHS 보급붐을 일으켰던 그렇죠. 아마 최소한 5% 이상은 이 여자 공무원 이 사람 때문에
저 비디오 탄 사람 많아요. 예. 또 동시에 또 이 사람 때문에 그 클린 테이프라고 있어요. VHS가 너무 이렇게 한 군데만 돌려보고 막 이러면은 헤드가 더러워져서 헤드가 더러워집니다. 그걸 위해서 클린 테이프를 굉장히 자주 사용해야 됐어요. 테이프에다가 약을 뿌려서 이렇게 치는 거죠. 그렇지, 거잖아. 그렇지. 바로 이 실비아 크리스텔. 몸매가 이게 뭐 아주 이렇게 막 탄력 있고 이런 몸매는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이게 뭐라 말할 수 없죠. 뭐라 말할 수 없는. 예.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말죽거리 잔혹사에 보면 예. 김부선 이 장면이 나옵니다. 권상우가 떡볶이집에 가요. 떡볶이 아줌마가 갑자기 뜬금없이 맥주를 꺼냅니다. 갑자기 맥주 한잔 하자고. 그래서 구석 테이블에서 이제 그 혈기방장한 고등학생을 앞에 앉혀놓고 한쪽 다리를 테이프 의자에 딱 올리고 맥주를 쫙 따라주고 가슴을 이렇게 굽히는데 그냥 그 쭉 늘어진 앞이 파인 그 헐렁한 그 몸빼에 어울릴만한 그 옷 사이로 그냥 그 젖이 나옵니다. 보면서 저는 실비아 크리스텔을 떠올렸어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이죠. 실비아 크리스텔 이름도 벌써 실비아와 크리스텔이야. 왠지 이렇게 줄 것 같은 그런 저기 친구 엄마 뭐 이런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엠마누엘 2 그다음에 뭐 개인 교수가 짱이죠. 우리나라의 과외 붐을 불러일으키는 왠지 과외하면 저렇게 될 것 같은 이런 느낌. 좋았어요. 아, 근데 이제 실비아 크리스텔은 그 명작은 최근에 한 몇 년 전에 봤는데도 볼만하더라고요. 그 작품들은 엠마누엘 시리즈. 아 그래요? 정말 재밌어요. 다시 봤어요, 그거를. 아니 그 무슨 VOD 그 TV에 있더라고요. 고전 방에 있더라고요. 근데 다시 한번 봤는데 재밌어요, 진짜. 의외로. 아마 꼭 한번 보세요, 진짜. 알겠습니다. 아 그래, 올해 토렌트 많이 돌겠네.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돌아가신 기념으로. 근데 참 그것도 그렇다. 돌아가신 분을 대상으로 그걸 보면서. 그런 그게 예의예요. 그분도 바랄 거예요. 아, 그럴까? 그분도 이 사정봉들이 열리기를 바랄 거예요. 사정봉이 사정을 하지 않으면 사정봉이 아닙니다. 아 우리 진관이 물겠네. 원래 진관이 아니 사정을 제대로 못하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진관이 안 돼요. 사정봉이 사정만 제대로 아, 진짜 마음이 아프네요. 아휴 정말 알겠습니다. 오늘 영화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둑들의 영화감독 최동훈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풍문으로 듣는 방송 시네타운 19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영화 로우리스 줄거리 뭔 생각을 하는 거야 당신 지금 사정봉 생각하나? 줄거리 소개해주세요 이재빈님. 왠지 아까 그 소개해주신 그분이 열심히 가사를 남자친구랑 카톡하고 있을 것 같아요. 가사의 남자친구 이름을 사정봉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정봉이가 막 이러면서 아이 정봉이 참 짓궂다 막 그래 정봉이가 사실은 성만 딴 걸로 바꾼 멀쩡한인데 이정봉이라고 가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어떤가요 부른 아 그 이정봉도 되게 안타까운 가수예요 사실. 어떤가요가 이정봉이 원곡인데 그러니까 유명한 건 박하유비가 유명해. 하유비 리메이크작이 더 유명하죠. 안타깝죠 진짜. 알겠습니다. 줄거리 소개요. 그래요. 때는 20세기 초입니다. 1930년대에서 이렇게 20년대 30년대를 거치는데 네. 시대가 이제 미국 대공황이 이제 찾아오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네. 또 하나 미국 국민들의 그 시름을 깊게 했던 것은 바로 금주령입니다. 금주령 프로히비션이라고 그러죠. 금주령. 이 금주령 시대를 다룬 영화들이 수없이 많은데 네. 이 로우리스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궤를 갖고 있습니다. 보통 금주령 영화들은 대부분 다 시카고 뒷골목이에요. 그렇죠. 100이면 100. 정말 예외 없이 전부 시카고 뒷골목의 이 깽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쵸. 여기는 시골이에요. 그 밀주를 만드는 생산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와는 거대한 그 처음에 이제 그 영화를 보면은 쫙이 풀샷으로 그 높은 그 미국의 산들 들판 넓은 들판들이 보이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 단절감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전에 보여줬던 금주령 영화들하고는 다르다. 이만큼 다르다 하고 뜬금없이 카펫처럼 이렇게 펼쳐진 단풍이 든 그 사운가들을 보여주는데 이유가 그거예요. 이만큼 우리 멀리 있다는 거죠. 그 영화들하고 그 금주령을 이제 어기고 몰래 밀주를 해서 파는 시골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다 보면 그 촌뜨기란 말이 너무 많이 등장해요. 그 이유 자체가 또 감독이 그 도시 사람들이 나오는 영화랑 차별되는 점이죠. 그 촌뜨기들 중에서 삼형제가 있습니다. 그 나레이션에 따르면 죽지 않는 형제예요. 인빈서블. 인빈서블은 단어 뜻까지 설명해주고 있는데 영화 내에서 인빈서블한 그 Three Brothers가 나옵니다. 큰형 굉장히 덩치가 크고 성격이 술만 먹으면 개가 되고 포악해지는 큰형이 있고 둘째 형
영화의 실질적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톰 하디가 맡았던 둘 중이었고 우리 막내 트랜스포머 보이가 등장했던 막내가 있습니다. 삼형제는 밀주를 팝니다. 근데 처음에 막내는 끼질 못해요. 나이도 어릴 뿐더러 딱 뭐 우리가 배우를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왜소한 배우잖아요. 그렇죠. 한국 사람 치고도 왜소한 그런 느낌의 왜소한 얼굴의 또 그런 배우인데 큰형이랑 둘째 형이랑 둘이 맥주를 이제 밀주를 팔고 동생은 주로 이제 그 운짱을 합니다. 그러던 중 동생이 약간 오기가 올라요. 나도 끼고 싶다. 하지만 리더 역할인 둘째 형은 토마디는 계속 동생을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그 와중에 이 여자가 한 명 나타나서 삼형제가 하고 있는 이 술집과 레스토랑 중간쯤 있는 그 집에 또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이 집 지역에 아주 성질 더러운 정말 악마 같은 그런 검사와 검사의 그 수하로 추정되는 수사관이 등장하면서 이 삼형제와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 와중에서 서로를 공격하고 계속 되풀이되다가 막내까지 결국은 삼형제의 그 밀주단의 일원이 되고요. 그 이제 수사관과의 그 복수극 또 수사관은 또 이들의 그 증거와 이 증류기를 포함한 일망타진하려는 그런 작전을 또 꾸미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이 막내까지 사랑에 빠지고 결국은 한판 피할 수 없는 그런 정말 법을 깡그리 무시한 주민들까지 다 동원해서 이 말하자면 법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불법인 건 마찬가지인 이 수사관과 검사와의 전면 승부가 벌어지고요. 그 승부 이후에 간단한 에필로그를 끝으로 영화가 끝이 나게 됩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삼형제 vs 벌시스 이 시대의 법이 금주령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아 저는 기대가 좀 적어가지고 처음에 봤는데 자꾸 그 A River Run Through It 흐르는 강물처럼이라고 네. 네, 그 영화가 떠오르는 거예요. 계속. 발음 좋아요. 아, 역시 학교는 외고 나와야 돼. 중문까지만 발음 좋아요. 그러지 중국어 발음이 개판이야. 흐르는 강물처럼이 중국어로 뭔가요? 아니 왜 나한테 그렇게 아니, 내가 보기엔 불가능한 걸 이 사람한테 물어봐. 야, 이 사람아 그 불가능한 걸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하나. 내가 보기엔 이 사람은 중국어로 사성조를 구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아, 그 영화가 떠오르면서 아 정말 또 간만에 재밌는 시대극이 하나 나오는구나 싶었는데 보니까 재미가 너무 없더라고. 그러니까 초반 전개는 좋았어요. 초반 전개는 뭔가 이렇게 쫙 시골에 뭔가 대서사시가 펼쳐질 것 같고 뭔가 이게 금주법이 사실은 금주법이라는 게 이게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금주법에 관련된 영화들은 대부분 낭만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마약하고 다른 게 법에서 철저히 금지를 하지만 마약하고는 다른 게 술이라는 건 우리가 좀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법이 오히려 현행법이 과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좀 뭔가 낭만적이 게 있어요. 플러스 또 이런 게 있어요. 마약이라는 거는 대량 재배를 하거나 이러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데 금주법 말하자면 집에서 맥주 만들어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게 가능한 거죠. 그런 차이 소위 말하는 밀주들 대마초랑 비슷한 개념인데 대마초 합법인 나라도 있고 불법인 나라도 있습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 합법이죠. 예, 미국 주도 그 대마초를 소지하고 판매하고 흡연을 하는 거에 대한 법률이 조금씩 다 달라요. 어떤 주는 소지만 하고 있어 강력하게 처벌하는 주가 있고 어떤 주는 팔거나 흡입했을 때 처벌하는 주가 있고 다 다른데 뭐 어떤 주는 피우는 건 괜찮은데 그걸 유통시키면 심지어 뭐 있어요. 예, 그러니까 벌을 주는 소지하고 있어요. 소지하고 있으면 불법인데 피우는 게 괜찮아요. 그렇죠. 그러면 걸리면 얼른 피운데 그러니까 내가 소비하는 건 괜찮은데 그게 대량 유통되는 것 이런 것을 금지하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중독의 개념을 어느 것을 중하다고 볼 것이냐의 문제인데 어떤 사람은 담배보다 대마초가 덜 해롭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에딕티드가 안 되니까요. 네. 그런 점도 있고 뭐 좀 그래서 지금 말한 것처럼 술이 좀 애매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좀 영화 자체적으로 좀 낭만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내용도 시골이라 또 시대극이라 낭만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저는 사실은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장르의 영화이기 때문에 초반에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어떤 그 밀도나 이야기의 흐름들이 조금은 어떤 텐션을 떨어뜨려서 저는 조금 실망스럽게 봤어요. 이승훈 PD는 어떻게 보셨어요? 아, 그 저 중독 얘기 좀 덧붙이고 싶은데 이런 게 있어요. 중독에는 두 종류가 있잖아요. 심리적 중독하고 그 물리적 중독, 신체적 중독이 있는데 그러니까 대마초 같은 경우는 심리적 중독은 있습니다. 근데 물리적 중독은 없거든요. 신체적 중독은 없거든요. 근데 알코올이나 아니면 담배, 뭐 필로폰, 담배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의존성이 있거든요. 그건 그렇죠, 심리적 그렇죠. 의존성이 아니고 예를 들면 대마초는 아, 피면 마음이 편해지니까 이런 의존성이지 물리적으로 그걸 꺼냈을 경우에 이런 문제는 안 생기는데 이 알코올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정확히 말하자면 육체적인 금단 현상이 없다는 거예요. 네네네. 다른 그렇죠. 그 잠깐만요. 포도 과자가 왔네요. 저 경비원에게 배송됐다고 지금 문자가 왔습니다. 그럼 딱 갑시다. 예. 포도 과자 네. 먹고 올게요. 자, 아씨. 가지고 오자.
15분 경과. 15분 경과. 야, 살살 녹는데? 막 호두가 그냥? 역시 과자는 호두 과자야. 야, 진짜. 아 근데 정말 우리 저 김동주 형께 정말 감사드리겠네요. 저희는 뭐 한 몇 박스 알 줄 알았는데 우린 보통 두 박스씩 하잖아. 3,000원짜리 아니 그러니까 중에서.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하게 큰 박스로 20박스가 왔어요. 아 동주 형 참 손이 크시네요. 보통은 이렇게까지 꽉 차서 안 들어있잖아. 여기는 꽉 차게 들었네. 어 호두도 엄청 호선당. 많이 들어있고 호선당 호두가 잖아요 호선당 100% 우리밀이래요. 100% 우리밀. 대박이다. 사정할 것 같아요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김동주 양. 아 아니 우리 저 애청자분들한테 뭐 받아보긴 처음이죠. 네. 와 감동적이다. 준 적은 있어도 받아본 적은 없죠. 감동적이다. 야 이건 좀 뭐 아 물론 맛있기도 하려니와 이렇게 또 정성스럽게 또 당일 특성으로 보내주시니까 무려 20박스 맞죠? 네. 너무 감동적인데. 감사합니다. 뭔 얘기를 하던 건지 까먹고 정말 말을 못 읽겠어. 감동적이어서. 뭔 얘기하려고 그랬지? 영화 얘기를 계속 해야죠. 로리스 본 얘기를 당신 차례로 돌아간 거야. 아, 내 차례인가? 근데 갑자기 이게 배송이 와서 먹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화를 보고선 이런 생각했어요. 이거 범죄와의 전쟁 너무 의식한 제목 아닌가 처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로리스 나쁜 영웅들.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 전성시대. 그러니까 범죄와의 전쟁 히트 치니까 따라한 게 아닌가. 그걸 생각하면 이런 또 불길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2의 이병헌, 제2의 비, 뭐 제2의 뭐 했을 때 재밌는 경우 별로 없잖아요. 잘 되는 경우 별로 없잖아요. 그런 경우 100% 실패입니다. 망작입니다. 그 재미없는 영화를 고르는 기준 두 가지가 그거잖아요. 제2의 뭐뭐뭐 아니면 이런 것도 있어요. 조지 클루니의 표적 이런 거 있잖아. 아, 100%입니다. 알랭 들롱의 뭐 그런 근데 안 되니까 배우를 앞에 배우를 파는 거죠. 배우의 지명도를 앞에 놓고 파는 거죠. 그래서 봤는데 그 정도로 재미없지는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해. 뭐 아주 재밌진 않지만 그 정도로 재미없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보면 시간 가는 영화고 저는 좀 뜻밖의 영화였던 게 이거 그 반전 영화던데요. 유주얼 서스펙트나 이런 것처럼 반전이 곳곳에 숨어 있어. 아주 여러 번. 난 대박 반전은 마지막에 그 에필로그 뭐야? 빠 죽을 줄 알았죠. 아니. 아니 걔가 어떻게 살았나?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그 무슨 총이 뭐 무슨 뭐 장난감도 아니고. 아니 가슴하고 저 배에 몇 번을 맞았는데. 그거 말고 제 기억에 간 건 딴 건데. 호수가에서 빠져 죽는 줄 알았는데. 그거 빠져 죽는 거. 반전이 한 네 군데 정도 있습니다. 처음 다 저 토마디랑 관련된 건데 토마디가 그 뭐야 목을 잘렸을 때 죽은 줄 알았어요. 죽어야지. 목을 그 정도면 죽어야 돼. 목을 그것도 그렇게 매끄럽게 싹 자르는 것도 아니고 긁어가면서 잘러. 근데 살아. 거기서 살았는데 여기서 또 두 번째 반전은 그 하면서 그 불사시는 인빈서블이란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게 되게 영화의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32km를 걸어서 병원을 혼자서 찾아왔다고 했다고 본인도 당연하다는 식 이렇게 받아들인데 영화 막판에 가면 나오잖아요. 여자가 태워줬어. 여자가 내가 당신 태우고 가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그랬더니 내가 혼자 걸어간 게 아니었나. 자기도 몰랐던 거야. 확신범이야. 뻥 깔라고 뻥 깐 게 아니라 나도 그냥 그렇게 믿은 거야. 그리고 이제 또 반전이 마지막에 그 총 많이 맞았는데 안 죽은 것도 반전인데 그건 작은 반전이고 큰 반전은 호수에 가다가 빠집니다. 그러고 나서 그 나레이션이 흘러나와요. 샤이아 레보프가 나레이션 형은 죽었다 그랬고 아 호수에 빠져서 죽었다 죽은 줄 알았더니 나중에 급성 폐렴으로 죽는다고 호수에서 다시 빠져나옵니다. 죽는 줄 알았네 하면서 빠져나오거든요. 반전에 반전에 반전을 아까 그 장유정님 메일하고 비슷해요. 이승훈 PD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그냥 그런 점에서 장유정님의 그 메일은 되게 시의적절한 메일이 아니었나 영화에 잘 맞는 시의적절한 네. 메일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제가 그 지난번에 그 여성의 그 유방 유선 조직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우리 내과 의사... 의사님도 나도 승우님도 인정한 아, 나도 승우님 한번 모셔야 돼. 총 얘기를 하자면 그때 총이 지금 쓰는 총이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 얘기지만 우리가 요즘 총도 투투건 총이라는 총을 이제 조폭들이 많이 쓰는데 22 구경이라는 거예요. 구경. 근데 이건 22 구경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도 설명해 주세요. 총 구 말한 거 총 구. 그러니까 작다는 얘기예요. 총알이 작고 총이 작다는 건 뭐냐면 총알이 이제 화약이 폭발하면서 총알이 나가잖아요.
그 폭발은 힘도 작다는 거예요. 총신이 짧기 때문에. 2.2mm. 그러니까 22구경이라는 건 2.2mm고 45구경은 4.5mm니까 굉장히 작은 거예요. 배죠, 쪽은 종은 말하자면 비비탄 만한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총신이 짧을수록 이 총의 폭발을 파괴력이 작은데 이런 거는 막 맞아서 사실 죽진 않아요. 물론 이제 칼보단 세겠죠. 머리에서 쏠 수 있는 유용한 무기인데 투두건 좀 배에 맞았다고 죽진 않아요. 근데 예전에 그 총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한 방 맞았다고 죽는 총이 아니에요. 정말 가슴이나 머리 이런 데 제대로 맞아, 인중 이런 데 맞으면 죽겠지만 등이나 배 뭐 이렇게 다리 이런 데는 뭐 한 소나박 좀 맞아도 잘 빼주면 사는 거죠. 살상력이 거잖아요. 굉장히 떨어지고요. 또 이런 게 있어요. 그 제가 이거 이게 어느 시점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강선이라고 총이 발사되면은 총구 안에 나선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돌게 그, 총알이 돌게. 그 모양대로 사실은 그 총알에 흔적이 남는데 이게 사람 지문처럼 다 다르잖아요. 다 흔적이 달라요. 그래서 그 강선 모양을 보고도 사실은 총을 구별해낼 수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강선이 개발된 게 2차 대전 무렵인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 당시에는 강선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총알이 회전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총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살상력이 떨어집니다. 총 맞고 걸어다니고 막 그런 거죠. 그러니까. 또 하나는 이제 그 매기하는 게 보통 리볼버 뭐 이런 거 많이 흔히 익숙한 네. 총 있잖아요. 그때 이제 무슨 구경이라고 하잖아요. 38 구경 이런 거는 살상력이 있는 거예요. 44, 매그넘 막 이런 건 작살나는. 맞으면 그냥 가는 거야 이거는 그냥 뭐 이렇게 막 허리에 맞아도 죽어 이런 총은 그렇죠. 너무 세기 때문에. 근데 투투건 총이나 이때 나온 이런 것들은 이제 PD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어디선가 총포상 하시는 분이 듣고 계셔서 지금 자신할 수 있는 거죠? 자신할 수 있어요. 얘기. 자신할 수 있죠? 제가 이제 소설이나 시나리오 쓸 때 이제 총 얘기가 나오니까 틀려들 그래서 많이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강선이란 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선이 나온 이후 총의 살상력이 극적으로 향상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당시에는 총의 강선이 없던 당시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왜 진짜로 살인을 하고 싶으면 이 당시에 그 기관단총 이런 걸 왜 쓰는 장면이 언터처블이나 이런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권총의 살상력이 되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총을 써야 사람들이 죽어서 제가 알기로는 그런 총을 쓴 걸로 깽들이 그런 총. 왜냐하면 그런 거는 갖고 다니기가 터무니없이 불편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 총을 썼을까. 그 이런 옛날에는 이런 얘기도 그건 되게 좀 과장된 얘기겠지만 예를 들면 팔을 가지고 양쪽으로 모아서 잘 막으면 팔뼈를 맞고 총알이 튕겨나간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믿을 진짜로. 수 없는 얘기지만 실제로. 진짜로 그랬대요. 그래서 이렇게 맞고 전진을 해가지고 살상력을 튕겨내는 그런 효과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웨이트 열심히 하면 총 튕겨내고 이제 앞으로 가는 거야. 졸라 2도 3도 키워놓으면 우리 사는 거지. 네, 그러니까. 사실 총 맞아 주는 거는 이제 그 시대를 앞에 까고 가니까 20년대 30년대라고 하니까 그럴듯 했는데 목을 목이 한 반 정도 열리는데 아니 그때는 나오잖아요, 뭐, 장면이. 뭐 칼도 좀 뭐 시원찮은가? 아니 어떻게 살지 그래. 그렇게 막 목을 땄는데 말하자면 나는 근데 또 하나 이 영화 보고 난 사실 저는 이제 영화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저는 나는 캐릭터를 좋아하는데 토마토 캐릭터 너무 캐릭터인 거야 한마디로. 그 정말 캐릭터잖아요. 대박이잖아. 그냥 이러다가 음마다가 내가 걸어간 게 아니었나 이게 그게 대박이야. 계속 음마해. 정말 웃겼던 게 저는 사실 그 다크나이트 라이즈 보면서 목소리를 기계로 가공한 건 줄 알았어요. 이 사람이 혼자 이 목소리를 내두만 자기 목소리지만 이게 깜짝 놀랐네요. 난 그게 가장 큰 반전이었어요. 아, 그 베인이 목소리가 나는 당연히 기계음이라고 생각했어요. 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보니까 로리스에도 그런 목소리를 내는 거야. 그래서 캐스팅이 된 건가 봐요. 막 이러는데 진짜 저 목소리가 나네. 아, 저 또 이런 얘기하고 싶은데 그 결국 역사는 이제 기록가 역사는 무슨 승자의 역사라는 등 이런데 역사는 결국 기록한 자의 편이거든요. 뭐냐면 이게 무슨 베이스 돈 리얼 스토리니 뭐 트루 스토리니 이런 얘기를 하지만 베이스드 온은 어디까지나 베이스드 온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얘기에 기반해서 각종 얘기를 다 창작했다는 얘기야. 예를 들면 찰리 레이크스의 관점에서 보자면 쟤네들은 진짜 나쁜 놈이에요. 술을 만든 데다가 마을 사람들 괴롭히면서 총 쏘고 막 아무한테도 굴복도 안 하고 법도 안 따르고 이런 완전 말도 안 되는 놈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지금 관점에서 봤을 때 레이크스가 좋은 사람이지 그 사람이 좀 냉혈한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엄정한 법 집행을 하려는 사람이지 나쁜 사람 아니었는데 이걸 기록한 사람의 그 마지막에 나오지만 매트 본드란이라는 그 이 사람 이 형제들의 자손이에요. 그러면 기록을 자기 당연히 자기 조상한테 좋게 쓰려면 어떻게 쓰느냐. 그 찰리 레이크스를 되게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야 자기 조상이 좋은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나쁜 사람으로 기록이 된 게 아닌가. 아 근데 찰리 레이크스는 난 정말 나 처음에 한 몇 분간 못 알아봤어요. 가이 피어스인지. 와 정말
어떻게 그렇게 망가질 수가 있지? 아, 이 와중에 또 뭐 호두와 잣 이렇게 들고 가세요. 아, 참 호두와 잣 같네. 아니 근데 이제 가이피어스는 정말 뭐랄까 아, 나 너무 놀랐던 게 스스로를 그렇게 어떻게 망가뜨리지? 옛날에 그 샤를리즈 테론이 몬스터라는 영화 보셨어요? 네 거기서 와, 완전 망가졌죠. 야, 거기서 대박이네요. 완전 자기를 여배우가 버리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샤를리즈 테론이 뭐 30대 중반 때 만든 영화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20대 후반 때 만든 거예요. 20대 후반에 정말 미모를 자랑하는 최고의 여배우가 그렇게 망가질 수 없잖아요. 근데 가이피어스도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너무 자기를 망가뜨리고 그 냉혈한에 말하자면은 자기 화했죠 말하자면. 근데 가이피어스는 이미 프로메테우스 때도 한번 그런 비슷한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뭐 사실은 뭐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저는 처음에 한 1분간 못 알아봤어 정말 가이피어스. 그 가르마 가운데 가르마 타잖아요. 말하기 좀 그렇지만 무슨 가르마 아까르마 탔는데 가르마만 탄 게 아니에요. 가르마 손을 밀었더라고. 가운데가. 가운데 밀었어. 가운데 밀려 있어. 공지 부인 이응 빠졌네라는 그 소리. 아니죠. 뭐 같은 느낌. 뭐야 이거. 어쨌든 근데 그냥 캐릭터가 망가진 게 아니라 이게 뭐 그 분장부터 시작. 난 이 영화가 좋다고 평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다 좋아요. 외부 조건은 좋아요. 분장도 굉장히 좋고 의상이 되게 좋아요. 의상, 분장, 의상. 음악 그리고 음악 중에 신경 너무 많이 썼어요. 예. 이게 톱내미끼가 잘 맞아 들어가는. 그러니까 굳이 결함을 얘기한다면 아까 김문정 PD 정확하게 지적해줬는데 처음에 거창하게 시작한 스토리가 너무 속이 모르고 끝난다는 거. 마지막에 마을 사람들 열댓 명이 총질하는 거에서 끝나거든요. 어? 좀 이렇게 드라마틱한 이 폭이 적다는 것 뿐이지 나머지 그런 영화적인 완결성은 굉장히 뛰어난 영화예요. 특히 음악과 이게 그 당시 그런 고증 20, 30년대 미국에서의 그 음악이나 요즘 현대 음악이 정말 놀라면서 잘 섞여 들어가고 있어요. 이 음악을 담당한 사람이 리케이브라고 그 시나리오 쓴 사람이요. 그러니까요. 시나리오도 봤어, 쓰고 음악도 담당을 했어요. 저는 아까 그 얘기에 좀 더 이어서 딴 얘기를 좀 더 해보고 싶은데 역사는 기록한 자의 편이다. 이게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경우 어떤 경우냐면요. 수나라에서 당나라로 넘어갈 때 그게 가장 극적으로 드러났는데 수나라 양제라고 있어요. 수나라 마지막 임금이고 이제 그다음에 당태조가 당나라를 개국을 하는데 양이라는 그러니까 왜 그 수양제할 때 양이라는 말은 저번에 이재익 PD도 얘기했지만 죽은 다음에 내려지는 칭호잖아요. 근데 그 양이라는 말이 되게 잔학무도하고 되게 나쁜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보통 그 시호에다가 그렇게까지 나쁜 말 안 쓰거든요. 대강 좋은 말로 만들어주지. 근데 수나라 양제 같은 경우에는 필요 이상으로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져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은 수나라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멸망하고 당나라가 생깁니다. 그러면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왕조를 뒤집어 엎으려면 그에 걸맞는 명분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수나라의 양제가 되게 나쁜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여기서 딜레마에 빠진 게 하나가 뭐냐면 당나라 태조가 건국을 했듯이 수나라 태조가 건국을 했잖아요. 그럼 수나라 태조는 좋은 사람이어야 돼. 수태조는 좋으면서 그 밑에는 나쁘고 다시 당태조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이 흐름이 그러면 그래야 돼서 실제로 벌어지지 않는 일인데 벌어진 것처럼 역사서에 기록된 얘기가 뭐냐면 수나라 양제가 아버지를 죽이는 게 그 상황을 보면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아버지를 죽인 걸로 나와. 수나라 태조를 수문제를 수나라 문제를 죽인 걸로 나오는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수나라 양제는 수문제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기록을 해야만 아버지도 죽이고 백성들도 제대로 대접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나쁜 놈들로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우리 사람들이 이제 와서 보면 양제가 나쁜 사람이고 되게 아 그래도 그렇게까지 나쁜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좋은 놈은 아니었겠지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나쁜 놈으로 기록이 되는 거죠. 결국 역사라는 건 승자의 기록이라기보단 기록한 자의 기록이라는 거죠. 참 안타까운 사실은 이 과정에서 그 우리 중어중문과 나온 김우종이 남의 얘기 듣듯이 인터넷을 지금 검색하고 있는데 뭐하죠 방금 이메일 보다지 뭐하나 나오신 이거 안타깝네요. 아, 수양제 검색하고 있었어. 뭔가 수양제는 뭔가 누군가 이건 뭐한 아저씨인가 그러니까 보면서 폭군이라는데 무슨 잘못을 했나. 그 양자가 불화변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양자를 쓸 때 불화변 쓰는 양자를 잘 안 써요. 그거하고 마찬가지 의미에서 해석해 볼 수 있는 게 헝가리를 쓸 때 우리가 헝가리나 흉노를 쓸 때 그 불행하다 할 때 그 불길하다 할 때 흉자를 쓰거든요. 그게 뭐냐면 거기다 나쁜 이미지를 더 씌우고 싶은 거예요. 나쁜 언어를 쓰면 거기에 나쁜 이미지가 더 씌워지거든요. 이게 이제 뭐랄까 접합이라는 기법하고도 관련이 된 건데 그 나쁜 언어를 그 사람에게 자꾸 붙여줌으로써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돼버리는 이거 이미지화에 굉장히 능한 사람들이 쓰는 수법인데 그 수나라 양제나 아니면 헝가리를 흉알이라고 하거든요. 고고나 뭐 흉노족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기법 중에 하나로 쓰인 것이 아닌가. 네, 이승윤 PD 당신한테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네. 당신이 이렇게 지식 자랑해서 우유 빛깔 되는 건 좋은데 네. 중국은 건들지 말아야지. 내가 병신인데.
다른 데서 좀 뭐 아까 그 말하면 네가 멋있냐? 아, 무슨 양자 역학 이런 거 해줘. 중국은 건들지 말아줘. 알겠습니다. 제발. 또 하나는 이 지금 이승훈 PD가 얘기한 지적과 함께 더불어서 이 어떤 역사의 어떤 역사적인 인물에 대한 호불호를 가르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당시의 정책이 대다수 그 당시 시민 또는 국민들에게 어떤 식으로 비추어지냐가 되게 중요해요. 네. 예를 들면 금주법 같은 경우는 술을 못 마시게 했던 법이에요. 그 법을 시민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을 어기는 범법자들 깽단조차도 시민들의 편인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럼요. 그런 점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정책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금주법이라는 게 사실 정권의 필요에 의해서 나온 정책이거든요. 금주법이라는 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저 술의 그 뭐라 그러죠? 주조? 술을 빚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1970년대에 있었습니다. 그게 왜 있었냐면 술이란 게 기본적으로 쌀이나 과일 같은 우리의 식량으로 빚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굉장히 낭비가 심해요. 식량으로 써야 되는 거. 그러니까 식량이 부족하니까 그거를 법으로 금지를 해버린 겁니다. 실제로는 별 문제가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법으로 금지를 함으로써 식량을 아끼자는 정책인데 그거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아니 왜냐면 그거보다 더 몇백 년 전에 더 가난하고 더 말도 안 되게 음식이 부족한 시절에도 술은 다 먹고 네, 살았거든요. 영조시대 때도 금주령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실 그 금주령은 조선시대 내내 있었어요. 그쵸? 내내 있었는데 왕들이 빡시게 실행을 안 한 거죠. 근데 빡시게 실행한 사람이 영조인데 그나마 영조가 좀 빡시게 이 했죠. 인간은 정말 빡시게 실행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윤구선이라는 인물이 맞나? 맞는 것 같아요. 윤구선의 네. 인물이 있었는데 병마절도사까지 지낸 양반인데 술을 먹었다는 이유로 남대문에 칼 들고 가가지고 잘라버려 목을 영조가 직접 실록에 나옵니다. 영조대왕이 칼을 들고 가서 남대문 앞에서 참했다고 나옵니다. 직접 칼을 잘 쓰나 보네요. 원래 칼로 사람 목을 자르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기술이 많이 필요한 건데. 그러니까 영조 같은 경우는 재위 기간이 제일 길잖아요. 54년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 평 그 시절 조선 시대 때 평균 수명보다 훨씬 더 재위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내내 그거 금주령을 했으니 국민들이 어땠겠습니까? 또 금주법의 문제 같은 경우에 뭐가 있냐면 풍선 효과가 꼭 생긴다는 점이에요. 이거는 그 뭐랄까 그 프로스티튜트를 금지하는 거랑 좀 비슷한데 그거보다 좀 더 악질적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금주법을 금지함으로 해서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 밀주가 맞아요. 생기고 그다음에 밀주를 그 유통하는 조직들이 생기고 이러다 보면 범죄 조직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식량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는지 몰라도 실제로는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 그거죠. 그리고 또 이 시대 관련돼서 잠깐 트리비아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시대에 이제 칵테일이 생깁니다. 왜 칵테일이 생기냐면 밀주들이고 막 말도 안 되게 만드는 술이라 맛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든 맛있게 먹어야 되니까 섞어서 술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제 칵테일이 처음 생기기 시작을 한 거죠. 그 지금 아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랑 같이 이어지는 얘기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그 폭력 조직이나 깽단을 활성화시키는 방법 간단해요. 금주령 내리면 됩니다. 그럼 아마 한 10배쯤 생길 거예요. 조폭이. 그럼요. 금주령 내리고 그 지금 대한 저 인상공사 담배 인상공사 없애고 이러면 난리 납니다. 우리나라도 케오스. 그래서 칵테일은 사실은 맛으로 먹는 술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칵테일이 저는 제일 맛있는 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저런 술 중에 와인, 뭐 막걸리, 소맥. 소맥은 칵테일이구나. 칵테일이죠. 그러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칵테일은 맛있는 술이에요. 왜 칵테일은 맛있는 술이냐면 맛없는 술을 가지고 맛있게 먹으려고 만들려는 연구에서 나온 술이라 기본적으로 맛을 중시하는 술이거든요. 그래서 칵테일이 맛있는 술이 아닌가. 술 드실 때는 칵테일을 좀 드시죠. 오늘 밤 술자리가 있는데 술 얘기를 많이 하고 나니까 굉장히 의욕이 솟네요. 네. 아 그렇군요. 소맥이 막 머리에 지금 떠나기 때문에 말을 못하겠어요. 소도가지 먹고 나니까 이게 저는 술 약속이 있었는데 지금 깨지는 바람에 짜증나 죽겠어요. 안타깝습니다. 빨리 술 약속을 잡든지 해야지. 김은중 PD님은 약속 없으시고요? 없습니다. 우리 썬더 또 빨리 해야죠. 그러니까 이빨이죠. 일단 좀 빨리 나아야 뭐 썬더 언제쯤 완쾌 되시나요? 뭐 한 1-2주면 완쾌 될 것 같습니다. 완쾌된 대로 바로 썬더를 합시다 우리. 알겠습니다. 그 이 영화 아까 제가 처음에 줄거리 소개할 때 강조한 것처럼 그 도시에서 벌어지는 그 금주령 다룬 깽영화들 하고 비교해봤을 때 어땠어요? 저는 그 점에 있어서는 저는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일단 비교될 수 있는 영화가 언터처블이 제일 대표적이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런 금주령 시대 그러니까 금주령 시대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현대의 중세다. 그러니까 좀 어둡기 때문에 나오는 그 낭만과 뭐 이렇게 아름다움과 퇴폐적인 아름다움들이 있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제일 잘 만든 건 뭐냐면요. 지금 시즌 3를 아마 하고 있을 텐데 보드워커 엠파이어라는 미국 드라마가 있습니다. 스티브 부셰미가 주연인. 고그 드라마 그 사람이 주연이에요? 부세미 아저씨가? 왜냐면 드라마니까. 드라마니까 미리니까. 그게 제일 잘 만들었어요. 정말 재밌어요. 저는 제일 재밌게 봤던 영화는 Once Upon a Time in America.
그것도 아. 사실 계속 금주. 거기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금주령이 폐지됐을 때 그 프로히비션이라고 쓴 케이크를 이렇게 들고 막 사람들의 장소곡 같은 재밌는 그 재즈 음악에 맞춰가지고 들고 내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금주법의 죽음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축하하는 건데 그것들이 사실 자신의 죽음이라는 걸 몰랐던 거죠. 금주법이 그렇죠. 사라짐으로써 다, 아무나 다 술을 주저하고 먹으니까 깽이 필요가 없어지는 그러니까. 거죠. 이 영화에도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언터처블은 어떠셨어요? 언터처블 재밌죠. 저는 음악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 밤 바라밤 음악도 좋고 그 의상을 누가 했냐면 조주 알마니가 맡았어요. 의상 멋지지 않았어요? 그러네요. 양복들이 딱 떨어져요. 그 전설적인 장면 있잖아요. 그 계단에서 내려온 거 시카고 역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 장면에 의상이 딱 떨어져요. 그래서 그 등장하는 배우들을 보면 깽단 놈들이고 경찰 놈들이고 전부 다 넥타이 메고 정장 입고 조끼 입고 코트까지 입고 있어요. 간지나 전부 다 이 의상 하나를 빼먹는 법이 없어. 트레이닝복 입었을 때 빼고는 모두 다 이 베스트까지 다 입고 있어요. 아, 특히나 아레비 정장 그 케빈 커스너가 입었던 그 조끼까지 딱 차려입고 전부 그 조주 아르마니가 직접 디자인하고 만든 의상이 너무 간지나 네, 케빈 커스너. 그리고 앤디 가르시아라는 명배우도 나오고 배우들 일단 너무 출연진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그러고 보면 이 금주령 시대를 다룬 영화들은 다 출연진이 좋네요. 일단 그 캐릭터가 선명하고 그다음에 캐릭터마다 그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금주령 시대를 다룬 영화 중에서 100% 가상인 영화 하나도 없어요. 다 실제 인물들이 있어요. 캐릭터가 분명하기 때문에 제일 대표적인 건 알카포네죠. 알카포네. 이 영화에서 등장하죠. 알카포네하고 이제 이 영화에서 플로이드라는 다른 또 다른 전설적인 킬러를 이제 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알카포네를 많이 그러고 다루죠. 보면 미국 사람들이 그 시대에 대한 뭐 그런 그 판타지나 이런 게 있어서 배우들이 그 시대에 뭔가를 해보고 싶어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이렇게 매번 화려한 캐스팅이 가능한 게 아닐까. 그럴 수도 있죠. 또 하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굳이 이제 꼽자면 김두한 전설의 주먹 김두한이 이제 장군의 아들이라는 시리즈로 만들어지고 했는데 그 당시는 미국과 좀 다른 게 이 일제 강점기와도 연관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애매해요. 적과 이게 피하고 식별이 좀 애매한데 그쵸. 적이 여러 군데라는 거죠. 그쵸. 일본 놈들도 나쁜 놈들이고 일본 놈들의 앞잡이인 우리나라 순사도 나쁜 놈들이고 깽다도 서로 나쁜 놈들이고 복잡한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선명해요. 대립구도가 선명하죠. 선명해요.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이런 구도 자체가. 그렇군요. 그 캐스팅이 되게 화려했는데 이번 영화도 그렇죠. 예, 로우리스도 캐스팅 굉장히 이만한 캐스팅이 쉽게 안 나오는 다크나이트보다도 어떻게 보면 화려할 수 있는 캐스팅 자체는 그렇죠. 어느 캐릭터가 제일 마음에 드셨어요? 전 도마디. 도마디. 한 더 내려가야 돼. 사람 목소리로 이렇게까지 내려갈 수 있나? 한 번쯤 목이 잘려 이렇게 내려가나 생각이 들었는데 아 놀라운 캐릭터예요. 김은종 PD님 어느 캐릭터가 제일 마음에 드셨어요? 저도 토마디는 기본적으로 너무 매력적인 캐릭터인 것 같아요. 이 아저씨는 어느 그 저 드라마나 영화에 어느 영화에나 등장하든지 뭔가 호감이 가요. 그러니까 좀 뭔가 얍삽하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그냥 우리 편 같고 내 편 같고 뭐 예를 들어서 그 인셉션에서도 그렇고 뭐 인셉션도 그렇고 뭐 리들리 스콧 감독했던 블랙 코크다운이나 뭐 이런 전쟁 영화를 봐도 그렇고 이 아저씨는 뭔지 내 편 같은 느낌이 나서 좋은데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장면이자 캐릭터가 뭐였냐면은 거기에 되게 아저씨스러운 보안관이 한 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두 명 같이 다니잖아요. 예예 두 명인데 되게 아저씨 같이 생긴 이렇게 좀 우둥투둥하게 생긴 보안관이 한 명이 등장을 하는데 저는 참 그 캐릭터가 되게 매력적이었던 게 여기가 지금 아까 이재기 PD가 맨 처음부터 얘기를 했죠. 여기는 시카고가 아니다. 여기는 시골이다라는 걸 맨 처음부터 천명을 하고 가잖아요. 저는 거기에 가장 방점을 찍는 캐릭터 중에 하나가 그 보안관 아저씨인 것 같아요. 그 아저씨가 그 마지막에 왜 총격 대치신에서 결국은 그 저 찰리 레이크스를 쏩니다. 맞아, 주민들 편을 들죠. 결국은 주민들 편을 듭니다. 공권력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결국은 찰리 레이크스를 쏨으로써 가장 캐주얼티를 적게 만들고 가장 그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 사람이 판단했을 때는 그 찰리 레이크스 하나 쏘는 것이 말하자면 한 명 죽고 나머지 다 사는 길이다. 만약에 얘가 공권력 편으로 찰리 레이크스 편을 다 들어가지고 전면전을 벌였으면 다 죽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 개차반 나요. 근데 그게 말하자면은 이 시골이라는 공간성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시골 가면 도시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구나. 예. 그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죠? 다들 보셨을 텐데 살인의 추억에서도 보면은 그 송강호가 시골 형사의 그 전형을 보여주잖아요. 김상경이 이제 그 말하자면은 거기 부임을 했을 도시 때 도시 형사에 대해서 계속 딴죽을 걸죠. 우리는 이렇게 수사하고 우리는 이렇게 뭐 과학 수사 필요 없다고. 서로 이렇게 또 다 인정 있고 서로 또 다 아는 사이고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송강호처럼 이 보안관이 완전 조연이지만 여기서는 정말 그런 거를 확 보여줬던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의미 있는 지적이에요.
그 그러네요. 공간의 어떤 그 유리성, 도시와 떨어진 공권력과의 거리를 보여주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아마 거지. 제목도 아마 그래서 만든 걸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로우리스. 그러니까 로우리스란 게 이 사람들이 무법자란 게 아니고 법이 없이 말하자면 이걸로 돌아가는 동네라는 동네 또는 시대. 이승훈 PD 예리해요. 이승훈 PD는 어떤 캐릭터? 토마디는 뭐 당연히 깔고 가는 거고요. 저는 좀 전형적이긴 한데 그 고든 청장 플로이드 배너. 그게 어디나 나오는 멋있는 캐릭터잖아요. 멋있잖아. 처음에 첫 등장에 딱 나와가지고 차로 와가지고 다다다다다다 갈겨버리고. 아우. 갈겨 쑥 한 다음에 나중에 그 삽으로 때리는 거 있잖아요. 야 이걸로 이러면 어떻게? 여기서 시비 걸면 어쩌라고 나한테? 그런 게 그러니까 사실은 그 쏘고 가기만 하면 너무 전설적이고 너무 싸움 잘할 것 같고 이런데 거기서 이렇게 살려주잖아요. 딱 동생을 살려주고 보내면은 너무 멋있어. 그건 너무 멋있는데 거기서 사보로 때리는 장면이 나옴으로써 이 캐릭터에 현실성이 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되게 공중에 떠 있는 캐릭터예요. 말하자면 총 쏘고 빡 가도 아무 일 없고 팔면 팔고 사면 사고 사람 죽이고 살리고 맘대로 하던 캐릭터인데 거기서 사보로 빡 때리면서 야 네가 내가 지금 전 도시에 누가 다 나를 쫓고 있는데 네가 여기서 저 독종들을 건드리면 내가 뭐가 되냐 이 바보야. 이 얘기를 함으로써 아 얘도 현실에 발을 얘도 생활인이구나. 얘도 말하자면은 어디 걸리면 안 되려고 아 가진 애를 쓰는 애구나. 그러니까 얘 현실에 발을 딛게 딱 그 딴 영화에 보면은 그런 장면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전설의 깽으로 남잖아요. 근데 그 캐릭터를 땅으로 끌어내림으로써 캐릭터가 되게 생동감이 있어지는 거죠. 전 그래서 캐릭터가 되게 좋았어요. 저는 사실은 여기에 여성 캐릭터가 두 명이 대표적으로 등장을 하는데 세 명 아닌가요? 어떻게 세 명이죠? 흑인 여자 토마디 여자친구. 아 그렇죠 그렇죠. 아이 사람아 지금 난 주인공만 얘기하자 아주 일단 토마디의 여자친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막내 여자친구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이 감독이 그리려고 했던 그거 어떤 여성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둘 다 굉장히 말라가지고 창백하고 파리합니다. 얼굴 네. 하얘가지고 제가 그거 지적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하나 잠깐 한마디만 하면 안 돼요? 해요. 작지만 예쁜 가슴.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를 상징하는 그걸 그러니까 굳이 가슴이 안 나와도 되는데 가슴 씬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 빈유, 빈유라고 하죠 우리 빈곤하다 할 때 빈유가 많이 나오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다른 말로 바꾸면 안 될까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성분들 중에 빈유가 꽤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특성상. 우리나라에선 그게 빈유가 아니죠. 그건 서양이니까 빈유지. 우리나라는 정상적인 가슴이죠. 어쨌든 어쨌든 빈유. 예.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가슴을 드러내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그 시대는 그런 시대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성을 그 이재익 PD님이 좋아하시는 치밀한 여성의 가슴 조직을 통해서 짜임새 있게 드러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 어쩜 그렇게 설명이 짜임새 있니? 여성 캐릭터들이 참 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특색이 들어오더라고요 눈에. 아니 이 영화는 스토리는 솔직히 말하면 평균밖에 안 되는데 캐릭터는 굉장히 좋아요. 다. 그 존 힐커트 감독이 워낙에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그 로드는 보셨나요? 저는 안 봤거든요. 저도 못 봤어요. 저도 안 봤어요. 아 되게 좋아하는 소설이셔서 당연히 소설 영화는 안 봤어요. 소설만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존 힐커트 감독이 그 로드를 만들었을 때 그런 평가. 코멕 메카시의 로드를 만들었을 때 영화가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 소설을 굉장히 영화를 잘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기대치가 되게 높았던 게 로드 때도 그만큼 만들었으니 이건 더 잘 만들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받았던 거죠. 근데 이분은 이제 만듦새는 뛰어난데 스토리의 짜임새는 좀 많이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어쩌면 그런 과도한 극적 구성을 싫어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 드라마타이즈 그리고 드라마틱한 그 진폭을 싫어하는 걸 수도 있어요. 우리들이 익숙한. 그리고 또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 퀘이커 교도에 대해서 되게 희화를 해요. 그 희화를 하는 부분은 사실 많은 분들이 캐치를 못하실 거예요. 저도 사실은 뉘앙스를 정확히 캐치는 못해요. 어떤 지점이죠? 나는 그 왜 이렇게 손은 들고 그러니까 퀘이커라는 게 혹시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악수하는? 아니요. 아니요. 퀘이커. 그건 핸드쉐이크 아니지? 얘기해보세요. 그러니까 퀘이커라는 게 의미가 뭐냐면 몸을 떨린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교도들이 어스퀘이크 하는 거예요. 지진은 어스퀘이크. 예배를 볼 때 신의 부름을 받거나 신의 응답을 받아서 몸이 떨린 이런 현상들을 많이 경험을 한대요.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비웃는 호칭처럼 퀘이커 교도라고 이렇게 불렀던 건데 이제 자기들도 그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 여자친구 아버지가 퀘이커인가요? 퀘이커 그 수염 기르고 목사죠. 그러니까 근데 퀘이커 목사들이 어떤 그러니까 퀘이커 교도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평화주의자고 노예 제도에 반대하고 이런 말하자면 중국 얘기를 또 하니까 미안한데 중국으로 치면 묵자 사상에 해당되는 야 묵자 정도는 안다 이 자식아. 묵자는 중삼도 알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좀
되게 이단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되게 평화롭고 되게 따뜻하게 살아가는, 서로 도우면서 이렇게 살아. 그래서 노예들도 많이 도망시키고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거고, 그다음에 예배를 볼 때 이렇게 손 드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퀘이커 교도들에 대한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비웃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니넨 무슨 예배를 보는 게 어쩌고, 아버지 말을 잘 안 듣는 게 어쩌고, 그런 비웃음 같은 장면들도 있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미국 남부나 미국 저 이게 펜실베니아 주인 것 같은데 그 주들에 대해서 문화를 잘 이해를 못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덜 재밌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저는 들더라고요. 근데 그 고증 자체는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굉장히 잘 돼 있다고. 굉장히 꼼꼼해요. 예. 네, 굉장히 꼼꼼하고, 또 하나 저는 놀랐던 게, 이 아까 계속 이제 캐릭터 얘기를 하자면은, 그 이 배우들이 어떤 그 라인이 있어요. 이 영화 전편을 관통하는 이미지들이 있어요. 아까 지금 여자 얘기를 했잖아요. 한 명이 비뉴맨, 한 명이 좀 약간 빵빵한 여자고 캐릭터 다를 수도 있는데, 그 두 명의 여자가 개성이 있으면서 공통되는 점들이 있고, 이 남자들도 공통되는 점들이 다 있어요. 여기 있는 남자들은 어쨌건 간에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결하고라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막내조차도 남한테 보안감, 의지하지 않죠. 남한테 의지하려는 그런 동기적인, 그러니까 절름발이 친구조차도 절름발이 친구조차도 그러니까 또 하나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 갱 영화의 전통 같은 것도 답습을 또 하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도 뭐냐면, 이 갱 그 미국 갱 영화에서 항상 고정적으로 등장해야만 하는 건 아니지만 자주 등장하는 장면이 뭐냐면, 갱의 두목이라면 모름지기 읍참마속 아시죠? 읍참마속. 야 이 자식들아 진짜. 아니, 읍참마속과 그 닮은 점도 있고 아닌 점도 있지만 자기 수하의 부하를 때려 죽이는 장면들이 나와요. 모든 갱 영화에 다 나와요. 이 영화에서 나와요. 아까 삽자루 때리는 나오죠, 거. 나오죠. 어? 플로이드 매너가 때리잖아요. 그 아까 그 우리가 얘기가 나왔던, 잠깐 음료수가 왔으니까 끊고 갑시다. 네, 플로이드 매너 얘기. 끊고 가겠습니다. 오늘 자주 끊고 가네. 먹으려고 그렇게 자꾸 끊어. 예, 네, 오늘은 먹방이네요. 먹방. 네, 우리 먹방이에요. 먹방이라고 하죠. 밖에 있던 우리 그 DJDOC 매니저가 네. 조규상 실장이 네, 호두과자를 얻어간 감사의 대가로 네. 자연은 네, 이 종합 음료 세트죠. 애톰 비타민이 풍부한 이 모든 건 우리 김동주 양께서 네. 저희를 그 호두 과자를 그러니까 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식품의 자연은 종합 음료 세트를 갖다 주셨습니다. 너무 맛있네. 자, 또 그 얘기를 읍참마속하는 얘기를 했는데 네. 모든 그 미국 갱 영화를 보면 보스가 자기 바로 밑에 있는 부하를, 행동 대장 격의 부하를 처참하게 때려 죽인 장면이 나와요. 여기 영화에 나오는데, 또 하나는 그 아까 금방 얘기 나왔던 언터처블을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로버트 니로가 이제 갱단 두목급들, 행동대장 및 부두목급들을 쫙 모아놓고 밥 먹는 장면이 있어요. 한 13명 되나? 거대한 원탁 테이블을 쫙 둘러서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해요. 야구 좋아하나? 이러면서 얘기를 시작합니다. 방망이를 손에 들고 있어요. 아, 야구는 말이야 이게 이렇게 재밌고 이렇게 보는 재미가 있고, 아, 난 그래서 야구를 좋아해 하면서 갑자기 배트로 앞에 있는 자기 부하 머리통을 깨서 죽여버려요. 계속 팹니다. 야구 얘기를 하면서. 이 영화 같은 경우도 그런 식의 어떤 클리셰라고 할 수 있는 갱 영화의 전통들을, 심지어 배경이 완전 다름에도 불구하고 많이 갖고 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참 정성스럽게 만들었다는 영화는 생각은 들어요. 굉장히 정성스럽게 만들었어요. 아주 꼼꼼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아,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제가 그 처음에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다음 주 전계수 감독님이 첫 게스트라 불안했는데 그리고 제가 그 아이디어를 처음 떠올린 거, 1, 2부 이거 합쳐야겠다. 재미없어. 그래가지고 아 불안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 뭐 그냥 들만한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우리 지금까지 한 거 중 최고 골작이라고 말하는 아우 뻔뻔해. 뻔뻔해 정말. 저 사람은 진짜 나 그럴 수 크리에이터야. 그럴 수 있어. 작품의 평가를 크리에이티브하게 만들고 있어. 저는 사실 이 영화를 계속 보면서 그것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는 그 여자친구가 이렇게 옷을 노란색 원피스 같은 걸 갈아입잖아요. 그러니까 뭐 의상 같은 것도 저는 되게 재밌었어. 재밌게 그러니까 잘 그런 봤어요. 그런 것조차도 케이커 교도들을 약간 비웃는 그게 있는 거죠. 예. 너무 예쁜 그 드레스도 그렇고, 또 찰리 레이크스가 그 뭐 장갑 끼고서 왜 장갑에 이렇게 피 묻을까봐 조심조심하면서 옷도 굉장히 잘 차려입잖아요. 그런 모습이라나, 아니면은 막내가 차를 굉장히 자주 바꿉니다. 근데 그 당시에 어떤 그 포드 자동차 그런 것도 되게 보는 맛이 쏠쏠했어요. 굉장히 그 빠른 새 모델 나왔다고. 새 모델들이 이렇게 몇 번 등장을 하는데 볼 때마다 정말 자동차 보는 맛도 있더라고요. 이 영화가 얼마나 꼼꼼한 영화냐면, 이 당시 이제 그 남북 전쟁은 좀 지난 뒤이기 때문에 뭐 노예가 해방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그 흑인에 대한 경멸과 이게 흑백 분리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때거든요. 네. 장면 곳곳에 나오는데. 이때는 아직 저 흑인들이 참정권 얻기 전이죠. 참정권 얻기 전이죠. 레이크스가 그 이제 그 수사관, 레이크스가 그 흑인 창녀를 자기 호텔 방에 데리고 있는 장면이 짧게 나와요. 그게 오늘의 잣잣입니다.
그게 오늘의 잣잣이요. 나머지는 다 자는 장면이 나와. 애매하네요. 왜냐하면 그 왜 그 근데 그 자세히 본 분은 알겠지만 그 여자가 신문지 깔고 있는 거 봤어요? 네. 그 여자가 신문지를 깔고 앉아 있어. 왜 깔고 네. 있는지 알아요? 피가 떨어질까 봐. 아니 닿지 말라 그런 거예요. 아니까 닿지 말고 시티에 닿지 말라. 뭐 흑인 여자의 몸이 시티에 닿는 게 싫은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자는 시티에. 어떻게요? 잤어요? 안 잤어요? 우리가 그 규정한 바 있죠. 여기서 잣잣은 삽입주의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좀 안 잔 거예요. 여자 몸에 안 들어갔을 거예요. 분명히 찰리 레이크스의 성격이라면 분명히 이 빨개만 시켰지 오랄섹스만 했고 거기 앉아서 신문지 깔고 앉는데서 오랄섹스만 시켰을 거예요. 분명히 100%. 그러고 보면 그 흑인 여자가 유일하게 빈유가 아니에요. 그런 것도 사실 의미심장. 저희가 제일 좋아했던 캐릭터예요. 그 영화. 네. 저는 감히 이 영화에서 세 명의 여자가 있다. 아니 맞아요. 저는 잣잣으로 선정을 했는데 뭐 김인종 PD님 어떻게 생각해? 잤을까요? 안 잤을까요? 자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사람 캐릭터가 자기 장갑에 묻은 가죽 장갑에 묻은 피도 더러워가지고 버리고 막 닦아내고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그 저 여자하고 접촉을 했겠어? 뭐였을까? 오랄 섹스한 거예요? 저는 그것도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그렇게 알몸으로 거기 신문지까지 깔고. 우리 여자가 본 그 영화로 전 그 장면을 굉장히 유심히 봤는데 여자가 왼쪽 눈에 눈물이 맺혀 있어요. 맞아요. 울고 있어요. 맞아요. 행위가 있었던 거죠. 어떤 방식으로든. 행위가 모욕적인. 없었으니까 모욕적이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 특이한 사람이네. 사람. 나는 없었다고 봐. 왜냐면 그 캐릭터상 그 여자하고 접촉할 수가 없어. 그럼 그 여자의 눈물의 의미는 뭐야? 글쎄. 모르겠는데 왜 본 거야? 난 눈물을 못 봤어. 생만을 아, 눈물이 있다니까 이 사람아. 아, 뭘까 진짜. 있어. 아, 오랄 섹스를 한 거라니까요, 강제로. 그리고 더럽다고 몸도 안 만지니까 여자가 모욕감에 온 거예요. 신문지까지 갖고 너 이 시티에 닿지 말라고 하고. 그래요. 이재 PD님의 결론이 맞는 것으로. 네, 맞습니다. 하여튼 그런 장면들조차도 굉장히 디테일을 꼼꼼하다는 거죠. 그러네요. 깜짝 놀랐어요. 그 장면 보고 신문지 보고. 인상적인 대사와 장면 얘기해 줘. 인상적인 대사 장면 뭐 아까 김용 PD님 얘기하셨고. 뭘 얘기했지? 나는 그 보안관이 총소는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었어. 전 인상적인 대사가 진짜 있어요. 너무 인상해. 아, 안 내려가네. 굉장히 이 말하자면 피아노 제일 아래 건반 정도 느낌이에요. 심지어 여자가 자기를 유혹하는데도 반응이 하나예요. 미친 거 아니야? 아, 저는 내가 혼자 걸어간 게 아니었나 이게 그 앞에 쌓아놓은 캐릭터 이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혼자 걸어간 게 아니었나 이거 했을 때 빵 터지는 거예요. 나 혼자 졸라 웃는데 극장에서 창피했어. 근데 그 이제 그 총격전 클라이막스가 끝나고 에필로그잖아요. 그 이제 세 형제 삼형제가 거기서 이제 가정을 각자 꾸리고 아이들이 막 뛰어놀고 이런 장면이 에필로그로 나오는데 그 에필로그에서는 이 감독이 캐릭터를 확 풀어줘요. 편하게. 특히 토마디 캐릭터를 굉장히 풀어줍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춤춰보라 그러잖아요. 춤춰보라고 하면 예전 같으면 이거 뜻인데 말을 해요. I don't dance. 막 말을 해요. At least not in front of you. 막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사를 쳐요. 니들 놈들 앞에서 안 줄 거라고 얘기를 하고 밖으로 춤추면서 걸어나가요. 풀어주죠 거기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긴장이 풀려서 폐렴에 걸렸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 아니냐고.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걔가 그렇게 긴장하고 살아야만 했었던 시대였는데 남자는 그런 식으로 싸우면서 살면서 보여줘야 되는 시대였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됐다라는 의미로 딱 하나 나는 이 영화 되게 재밌게 봤는데 저는 이 영화에서 아쉬웠던 부분 나레이션이에요. 나레이션이 조금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종원 PD가 지적한 대로 그런 장면들만 있어도 더 시적이었을 텐데 거기에 나레이션이 또 들어가요.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아무도 더 이상 칼질을 하거나 총을 쏘지 않는다.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의 칼을 휘두르지 않고 그거 이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그냥 애들 뛰어놀고 댄스 얘기하는 거 보이시면 아 시대가 바뀌었고 저 형들도 바뀌었구나 라고 알 텐데 굳이 그런 거 보면은 제가 느낀 건데 그 시나리오 쓰시는 분이나 영화감독들이나 그 창작하시는 분들 특징이 저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해 준 걸 되게 싫어해요. 아 정말 싫어. 정말 싫어해요. 나레이션은 정말로 나레이션이 없으면 절대 안 들면 들어가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보여준 걸 되게 좋아해. 그래갖고 저렇게 나레이션으로 설명해 주는 걸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난폭하다고. 난폭한 방식으로 얘기한다. 시나리오 써봤어요? 그 얘기 많이 쓴 표현이에요. 네. 난폭하다가 표현 많이 쓴. 그 오달수 씨가 오달수 씨 맞나? 그 맞죠? 이렇게 점나고 얼굴 크신 분. 오달수 씨. 오달수 씨가 이제 그 박찬욱 감독한테 올드보인가 디렉션을 봤는데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표현을 해달라는 디렉션을 받았대요. 근데 이제 보통 다른 배우들은 이제 박찬욱 감독의 그런 디렉션을 좀 싫어하는데 이 사람은 정말 이거보다 더 좋은 디렉션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인터뷰를 읽은 적이 있어요. 심지어 이제 박찬욱 감독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 회사 영화사 이름이 모호예요. 모호 프로덕션인가 그렇죠.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술의 본질은 모호함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지 저건지가 모호할 경우에 그 예술이라는 것이 발현이 되는 여러 건지 여러 가지 해석될 수 있어야죠.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이건 이거다. 이거 이게 예술입니까? 이게 뭐 수학이나 뭐 과학이지. 그러니까 이제 예술은 그런 측면이 확실히 중요한 것 같아요. 모호 프로덕션 아니까 유호 프로덕션 생각나요. 유호 프로덕션 이슬자였는지 분명히 있거든요. 이게 분명히 들어가죠. 네. 그 예술의 완성은 수용자에게서 완성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예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용자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예술이 완성이 되는 건데 그 전에 창작자에 의해서 결론이 내려버려지면은 수용자에 의해서 완성되는 그 영역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뒷부분 나레이션 같은 경우가 그런 거예요. 네. 그 부분에서 아 이제 평화의 시대가 왔구나 이거는 수용자들이 느껴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서 평화의 시대가 왔다라고 얘기해버리면 영화의 말하자면 역할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만큼. 근데 저는 아 너무 아깝더라고 영화 보고 있는 내내 아 저거 걷어내야 되는데 걷어내야 되는 생각 되게 많이. 아 그러고 보면 제가 아까 하려고 그러는데 안 한다는 얘기가 이거예요. 저희가 김수미 간장게장처럼 알이 꽉 찬 방송 여섯 개 알이 꽉 찬 방송이잖아. 거기서 알을 띄어내는 장면이 노골적으로 나와서 깜짝 놀랐어. 그거 내 땅이 바닥에 내팽개치잖아요. 호두가 호두 두 개랑 소세지가 사람아 그렇다 하필 호두가 되게 비교하면 김동주 양은 뭐가 되나. 아, 좋아하실 거예요. 김동주 양은 맛있게 먹고 말이야. 아, 맛은 있어요. 몹쓸 인간 참. 하여튼 그 호두가 오늘 왔다는 것도 의미심장하고 호두가 그 닮긴 닮았어. 사이즈도 그렇고. 아 거기서 그 적절해. 특히 색깔도 닮아 있고 아주 닮아 있어요. 적절해. 어, 나 사실 미안하지만 그 장면에서 이렇게 딴 데를 쳐다봐가지고 못 보겠더라고. 그렇구나. 나와요. 하여튼 저 급소 짚읍시다. 급소. 아 내러티브를 너무 아꼈다. 그러니까 이 드라마틱한 구성을 너무 아꼈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조금 더 재밌게 헐리우드 감독쟁이들이 잘하는 걸 했으면 됐을 텐데 제가 보기에 못한 것 같지는 않고 수위를 그렇게 탄 것 같아요 감독의 고의적으로. 근데 조금 재미가 없었다 그 점 때문에. 김은정 PD님은? 네 시대극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증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뭐 의상 뭐 차량 이런 것들만 해도 전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다만 줄거리는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저는 영화를 보는 순간 생각했다니까요. 아 전계수 감독 거를 입으로 붙여야겠구나. 그래서 뭐냐면 이 배우들 톰 하디든 뭐 샤이아 라보프든 이런 배우들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재미없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배우들에 대한 애정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만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점 짚읍시다. 세 개 반이요. 두 개 반이요. 저는 두 개 주고 싶습니다. 그 정도로 가고 다음 주 영화는 뭐 어차피 저 전계수 감독 거 끝나면서 얘기하겠지만 미리 얘기하죠. 스카이폴이죠 뭐. 이거 얘기할 필요 뭐 있나. 스카이폴 가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특별히 그 김동주 양께 빚 감사드리고요. 제 평생 먹어본 호두 과자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최고의 호두 과자입니다.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메일 소개 다시 한번 하죠. 메일로 난 메일에 굶주려 있어. 이제 맑은 소리로 다시 하겠습니다. 시네타운 숫자 19 골뱅이 gmail.com입니다. CINETOWN 숫자 19 골뱅이 gmail.com. 네. 저희를 이렇게 페이지가 낱낱이 떨어지는 플레이보이즈로 만드실 건가요? 모든 페이지가 다 떨어져 있는 반 친구들이 다 봤는데도 페이지가 멀쩡한. 저 메일 받고 싶습니다. 그 정말. 슬램덩크에 보면 나오죠. 정대만이 이렇게 넘어지면서 메일이 받고 싶어요 안 선생님. 저희 메일이 받고 싶습니다. 마치 이 지금 우리 심정은 그 사정하지 못한 사정모 같은 느낌이에요. 사정하고 싶은 사정할 수 없는 사정모. 여러분 저 아이튠즈 리뷰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은데요. 아이튠즈 리뷰는 그저 거들 뿐. 메일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메일이 필요해요 정말. 하여튼 참 김동주 양은 컬투쇼에 올 예정입니다. 그때 혹시 두 분 시간 내셨으면 돼요. 제가 감사 인사하러 인사 한번 드리러 가야죠. 이 정도 먹었으면 얼굴이라도 미쳐야지. 그러니까 사람이 은혜를 알아야 돼. 그럼 모르면 그럼 까치도 은혜를 갚는데 우리가 술을 먹었으면 노래 한번 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러면 저 잠시 후에 2부에서 만나 그러니까 우리는 잠시가 아니고 청취자분들은 잠시 후일 텐데 저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전기수 감독님이랑 녹음을 할 텐데 잠시 후 2부에서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풍문으로 듣는 방송 간접 광고가 가능한 야매 방송. 아 잠깐 죄송해요. 혹시 방송 듣고 있는 분들 중에 지난 화요일 얘기를 했잖아요. 네. 안 왔잖아요. 네. 제가 생각해도 오기 힘들었는데 이 방송 듣고 있는 분들 중에 뭐 유명한 배우여도 좋고 안 유명하더라도 단역으로라도 연기자분이 있으면 한번 연락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좋네요. 특히 여자분이면 저희 셋 다 남자다 보니까 모시면 같이 영화 얘기나 같이 하게. 좋네요. 연기를 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꼭 한번 메일 주시면 저희가 초청해서 같이 영화를 안 들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해봤어요.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네 계속 하시죠. 마무리. 2부에서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
정말 부럽다.
네, 시네타운 19 2부 시작했습니다. 지금 듣고 오신 노래는 카이스트의 그 포크 듀오 다윗의 막장에 세상에 너를 좋아하는 여자는 없어라는 곡이고요. 그 지금 모실 게스트분과 2부에 나오실 게스트분의 그 최근 작품인 러브 픽션과 관련돼서 좀 왠지 느낌이 비슷한 느낌이라 한번 골라봤습니다 제가. 뭐 안 비슷하면 할 수 없고요. 와우. 네. 찌질하고 좋네요 아주. 네. 아니 우리 역사상 최초의 게스트. 최초의 게스트. 와우. 거물 게스트. 소개해 주시죠. 아 우리 러브 픽션과 뭘 또 그렇게까지 삼거리 극장을 찍으신 영화 감독 전계수 감독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야. 와. 우리의 첫 게스트. 야, 출연료도 없는 우리 방송에 이렇게 나와주시다니. 정말 첫사랑 첫 경험은 잊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첫 게스트는 잊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오늘 그 방송 끝나고 마지막 곡은 청산이 벽계수야를 그 노래가 있나요 근데? 찾아보면 있겠죠 뭐. 세상에 없는 게 어딨어요. 찾아보면 다 되는 거죠. 자, 오늘 그 전계수 감독님께서 어려운 시간을 내주셨는데 우선은 이제 저희가 이렇게 섭외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재익 PD와의 어떤 친분으로 이렇게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어떻게 이재익 PD하고 친분을 맺게 되셨나요? 아 너무 처음부터 더러운 얘기를 여쭤봤나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만났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 저희 둘 사이에는 한 분이 더 계세요. 엄용훈 대표라고 그 이번에 같이 러브픽션 만드셨고 그전에 이제 도가니 만드셨던 아, 그 도안이 때문에 자기 전셋집도 월셋집으로 옮기고 그렇죠. 굉장히 힘들게 거예요? 정말 모든 올인해서 찍으신 그 오명훈 대표가 있는데 그분이 그 프라임 엔터테인먼트라고 계실 때 제 작품을 영화로 만들겠다고 이제 시도하셨어요. 물론 잘 안 됐죠. 아니 그 대표님이 좋은 선구안과 나쁜 선구안을 동시에 갖고 계시네요. 도가니를 만들겠다는 그런 결심, 내 집을 전셋집을 빼서라도 그 이재익 PD의 시나리오를 사겠다는 이 결심, 이 두 가지가 양립할 수 없는 가치인데 그러네.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동시에 갖고 계시네. 제가 약을 좀 팔았어요. 좀 팔아서 하여튼 그렇게 이제 이전을 맺고 있었는데 그 대표님이 제일 아끼던 감독이 전계수 감독이었어요. 그 당시 그 삼거리 극장이라는 우리나라 영화 이 토양에서 나오기 힘든 그 영화를 이제 그 가장 상업적인 영화사인 그 투자사인 프라임에서 하면서 엄영훈 감독이 엄영훈 대표가 너무 좋게 봤던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내가 너한테 꼭 소개시켜서 친하게 지내고 싶은 감독이 있는데 하면서 술자리에서 같이 만나게 해주셨죠. 그래서 몇 번 뵈고 술 마시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다시 네, 만나서 안 되겠다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때 감독님이 말씀하신 그 몇 가지 아이템이 있었어요. 그 당시 이제 정확히 생각을 말씀드리면 삼국지 영화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는데 대중들에게 이렇게 많은 이 그 저 그걸 이끌어내지 못했어요. 상업적인 성공은. 아니 그래도 제작비가 워낙 조금 들어가서 본전은 어땠나요 그게? 본전도 안 됐죠. 네. 아 그래요? 왜 물어보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갑자기 이 사람 산채에다 소금을 뿌리고 17,000 들었습니다. 17,000 명은 제 첫 영화 그 질주가 12,000 들었거든요. 거의 뭐 98년에. 아니 왜 자기 영화랑 비교해? 이거는 필요는 없잖아. 삼거리 극장은 남을 영화고 그거는 사라진 영화야. 이 사람 참. 근데 제가 감히 단언컨대 말씀드리는데 삼거리 극장을 안 보신 분들은 꼭 봐주셨으면 좋겠는 게 그 봉준호 감독의 플란다스의 개나 아니면 장준환 감독의 지구를 지켜라를 굉장히 훌륭한 데뷔작으로 보통 알고 있는데 저는 이 작품이 거기에 충분히 어깨를 견줄만한 작품이라 저는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데뷔작으로서 정말 지나치신 것 같아요. 아니 정말로 그리고 거기다가 더 그 작품이 더 존중받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사실 그런 뮤지컬 영화라든지 이런 좀 다양한 극중극이라든지 다양한 장르에 대해서 좀 뭐랄까 좀 약간은 꺼리는 경향. 그렇죠. 특히나 이제 제작자들이 돈을 대야 되는 상황에서 그냥 정극이라든지 드라마면 드라마, 코미디면 코미디. 딱 떨어지는 작품들에만 돈을 달려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와중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는 더 존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 아니, 게다가 제작비가 굉장히 조금 드는데 그 퀄리티가 아니야. 나는 제작비 보고 깜짝 놀랐어. 얼마였어요 감독님? 순제작비 8억이요. 8억 가지고 그 미술은 나오는 미술이 아니야. 어떻게 하면 그 미술이 8억 같구나. 대단하다. 근데 그래도 소리를 이렇게 쳤죠. 17,000 들었으니까. 이 겸손함. 이런 감독들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아니 플란다스에게도 손에 끼치지 않았어요? 플란다스에게 하나 지구를 지켜라도? 네. 근데 이제 그런 작품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이제 지금 아까 그 염 대표님? 엄용훈 대표. 엄용훈 대표나 뭐 차승재 대표나 이런 분들이 프로듀서가 계셨죠 항상. 좋은 작품을 알아보고 좋은 감독님을 알아보는. 감독님 어떻게 데뷔를 하시게 되신 건가요? 저는 그 영화 그 배경이 전혀 없어요. 공부도 전공도 다른 거고. 어디 무슨 전공하셨어요? 저는 철학 했습니다. 아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혹시 부성철 PD라고 SBS 드라마 PD 아시나요? 제 후배입니다. 아 후배세요? 성철 형 이런 또 이게 있구나 하긴 상황대. 그 선후배
예, 예. 아~ 친하진 않았는데요. 아, 성철이는 아시는. 성철이 예, 형도 예. 여기 올 때 뭐 뭐 영화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결국은 여기서 배부르고 따시니 등 따시니까 이 사람 아, 나갈 생각을 하는 거야. 성철이가 아마 영화 아카데미 나왔을 거예요. 예, 맞아요. 영화 아카데미. 예. 나름 충만 받던 그거 아니었나요? 그때 단편이 꽤 상을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참 결혼한다고 방송에 들어가더라고요. 예예예. 예, 예. 결혼 훌륭하게 하셨을 거예요. 드라마 PD분들이 그렇게 들어오시더라고요. 예, 예. 예, 결혼하신다고. 아 어쨌든 그러면 철학을 전공하셔서 원래 그럼 철학자가 되시고자 했던 건가요? 그런 사람 뭐 질문이 그때 갑자기 들르가. 아, 이 사람 나는 좀 중문학자가 되기 위해서 중문과 갔다. 아니 그럼 신해철은 어떻게 하라고 신해철은? 아니 그러면은 날아다니려고 공군 지원하나? 조용히. 아니 근데 그게 맞아요. 어 이거 맞잖아. 야, 맞잖아 이거 아니, 맞잖아. 아, 진짜 의외다. 처음에는 다 그렇죠. 그러니까 철학자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예, 예. 일단 고등학교 때는 좀 자기가 보기엔 근사한 걸 하고 싶어 하잖아요. 보통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나 이때 자의식이 강한 분들이 보통 철학과를 많이 가시잖아요. 네. 좀 이렇게 고민 많으셨어요? 그랬죠. 네. 그냥 뭐 신아부랭이 쓰고 그러다가. 러브픽션의 주인공과 접점이 있어요. 그러네. 그러다가 이제. 점수 맞춰갔죠 뭐. 아~ 네. 야, 원래 철학과는 가고 이거는 싶었고 약간 건방진데? 네. 철학인데 철학과 나오셨는데 점수 맞춰갔다 그럼 사람들이 욕해요 감독님. 아, 고3 때 방황을 하다 결국 연대를 갔습니다 뭐 이런. 어? 쓸 곳이 없어서 썼는데 서강대 신발과 갔어요 뭐 이런 거 하면 욕먹습니다 감독님. 고3 때 나쁜 친구들과 예. 어울리다가 결국 고대밖에 못 갔어요 느낌인데요. 아, 좋네요. 그러면 저 김은정 PD님이 그러니까 왜 저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감독님을 모르는 분들 있으니까 준비하신 프로필 좀 불러주시죠. 네, 예, 예. 일단은 뭐 정혜수 감독님 삼거리 극장이나 러브픽션을 통해서 만난 분들은 예. 그 작품이 사실은 감독님을 대변하는 거기 작품이 때문에 명함이죠. 예. 예, 명함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아직 접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양력을 소개해드리면 우선 72년생이시고요. 이때 72년 이때 인물이 많아요. 아, 72년이 유재석을 네. 비롯해서 그렇지 서태지, 배용준 뭐 어마어마합니다. 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강대 철학과 점수 맞춰서 네. 아, 네. 점수를 맞춰서 서강대 철학 건방진 발언인데 서강대 철학과가 뭐 지금도 물론 훌륭한 저 학교고 학과지만 그 당시에는 또 더 72년생이면은 인기가 많았던 때거든요. 그 직전에 신해철 배추라고 막 그렇지 이랬던, 그렇지 네. 박찬욱 감독님도 계셨죠. 그러니까. 아, 나 언제시네 여기서 또. 오 살짝 또 그냥 어? 날카로운 인상. 아니 여기 학교가 좀 예술운이 넘치나 봐. 유독 좀 예술가들이 많으시네. 그런 것 같아요. 서강대 출신에 삼거리 극장으로 2006년도에 데뷔를 하셨고요. 2007년도 백상예술대상에서 신인 감독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아우 백상예술대상. 2012년도에서는 러브픽션으로 백상예술대상에서 영화 부문 시나리오상을 수상하셨고. 2009년도에 작품 시선 1318 있으시고 2010년도에는 뭘 또 그렇게까지 그리고 올해는 러브픽션 백상의 아이콘이네 백상의, 영화 3개 찍으셨는데 백상이 2개를 나은 철학자 어. 백상의 철학자 백상의 신인감독 그 다음에 시나리오상 굉장히 그 알짜배기 상을 타셨어요 알짜상을 다 받으셨네 어떻게 뭐 어릴 때부터 한국일보를 즐겨보셨나요? 아니 유독 백상이 이렇게 인연이 많으시지? 한 10년 이상 정기구독한 사람들에게만 돌아가는 혜택인데요. 근데 좀 죄송한 게 그 제 영화로 상을 저만 받아가지고 저희 스텝이나 배우나 상을 못 줬어요. 아니 러브픽션 때 다른 분들은 못 받았나요? 못 받았어요. 연기도 좋았는데. 하정우 씨가 그러면 다른 걸로 받은 거구나 그때 그 577 프로젝트 시작하게 된 게 하정우는 너무 많이 하정우 씨 뭐 받았나요? 아니 받은 게 아니고 그때 뭐 577 프로젝트 있어요, 관련해서 다큐멘터리 네. 네. 상 받으면은 자기가 577kg 뛰겠다 그러면서 그 577 네. 프로젝트가 왜 공효진 씨랑 같이 뛰었잖아요 그래서 딴 상을 받았구나 러브픽션하고 관련된 그때는 황해 때 받았죠 황해로 받은 상에서 그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된 거죠 아, 근데 얘기 네. 나와서 그런데 그럼 그 당시에 지금 감독님과 영화를 찍을 당시에 두 배우가 그 약속이 된 상태인가요? 같이 이렇게 종주를 하자고? 아니요 저희 영화 촬영 중에 예. 촬영 끝나면 이제 뭐 술도 한잔 하고 그랬었는데 예. 그때 정우 씨가 휴진 씨 되게 꼬시더라고요. 같이 가자고.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자고. 네. 아 그랬구나. 어쨌든 촬영 내내 분위기는 좋았죠. 분위기 되게 좋았죠. 아 네. 어떤 배우입니까? 저 공효진 씨랑 하정우 씨는? 약간 그 화면에 비치는 거하고 좀 반대예요. 휴진 씨가 꽤 이 남성적이고 뭐 리드하고 털털하고 네, 리드하고 감싸고 오히려 정우 씨가 좀 까탈스럽고 샤이하고 앙탈 부리고 그렇죠. 그래서 되게
이미지 상 남자인데 예. 축구 잘 맞고 예, 예. 콤비가 정훈 씨가 현실 되게 좋아해요. 네. 뭐 연애한다는 건 아니지만 예예예 예, 예. 인간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또 그러다 연애하는 거죠. 아니 뭐 연애하는 게 좋은 일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아니 훈훈하게 좀 마무리 좀 하려는데 그걸 못 참네. 그 뭐 지금 김은정 PD님 소개 끝나셨나요? 예 일단 프로필을 네. 소개 중에서 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나 수정하고 싶은 부분 뭐 덧붙이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백상의 아이콘은 아니고요. 아 네. 그 아 아니요 뭐 되게 백상의 아이콘 백상의 아이콘 걸로 백상의 아이콘 걸로 백상의 아이콘 걸로 합시다. 자 제가 첫 질문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천체전사 썬레드와 20세기 소년 중에 어느 만화를 더 좋아하시나? 20세기 소년이요. 천체전사 썬레드 보신 거죠? 못 봐서. 아 그래요? 네. 뭐냐면 이게 러브 픽션에 보면은 처음에 그 밴드 하시는 여자분이 들고 있는 만화책이 있어요. 네. 그게 거의 안 나오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거의 안 나오는데 표지만 보면 저는 이제 만화책을 되게 많이 봤기 때문에 보고서 어? 근데 그게 되게 괴작인 거죠. 말하자면 예, 예. 우리나라 영화치면 삼거리 극장, 그러니까 평가도 예. 좋은데 사람들이 괴작이다 이러면서 이렇게 야 그 만화 봤어, 그 만화 봤어 이런 류의 만화라서 혹시나 이 만화를 보시고 이걸 설마 미장센으로 끼워 넣으신 건가 했거든요. 아, 그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그런 오덕이 오덕 디테일을 오덕이 네, 오덕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이런 괴작을 거기다 끼워 넣으시다니 해가지고 네.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20세기 소년은 대사로 나오길래 그건 좋아하시겠구나. 어떻게 그런 거죠? 저는 만화는 그렇게 많이는 못 보는데요. 저희 조감독이 좀 덕후 기질이 있어가지고 그 친구의 추천으로 그렇구나. 이왕이면 좀 이상한 걸로 가자 해서 그 천체전사 썬레드 정도면 충분히 이상해요. 네. 이 얘기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처음이에요. 놀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창피한데 머리가 조화래지네요. 창피합니다. 이런 무서운 관계도 있어요 보면. 네. 네. 아 이런 디테일에 관한 사람들을 보면 좀 무서워요. 저는 그럼 나가서 이거 네. 조작만 하는 걸로 콘솔만 만지는 걸로 하겠습니다. 북한 야동 얘기가 나오는데 북한 야동 보셨나요? 들어본 적은 있어요. 근데 못 봤어요. 아 그래요? 저 진짜 보고 싶어요. 북한 야동 보신 적 있으세요? 나머지 두 분도? 나는 의심이 가는 걸로 추정되는 거 하나 본 적이 있어요. 아 이것은 북한 야동이 아닌가? 아, 100% 북한 야동인 것 같다. 일단 그 찍은 배경이 한국 배경이 아니에요. 그 흔히 막 우리 옛날 그 여인숙 같은 데인데 네. 방인데 네. 거기 이제 놓여 있는 집기들 물건들이 있는데 다 한국산이 아니에요. 쭉쭉쭉쭉 거. 그걸 보고 아 요거 아무래도 저 연변 이쪽에서 찍은 저 물인 것 같다. 북한에서 야동 제작이 가능할까? 그러니까 제가 본 건 북한 야동은 아닌 것 같아요. 중국 연변에서 조선족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분들이 출연한.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북한에도 스마트폰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그러면 동영상 촬영도 가능하겠죠? 네. 북한에 스마트폰이 그렇구나. 있구나. 네. 야 하겠구나. 그럼 김일성 대학 도서관에서 막 찍고 이러면 와, 김일성 대학 도서관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짧은 거 하나 찍고 이러면 저 감독님께서 저희 수준을 너무 적나라하게 아시니까 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시다 좀. 네 다음 질문 해주시죠. 그 아까 저기 방 20세기 뭐 소년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그 지금 2008년부터인가 계속 그 부천 영화제에서 단편 심사위원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계속 한 번 했습니다. 아, 한 번 정도 했구나. 네. 아, 똑바로 좀 하러 와요. 이 사람아 지금 무슨 마음속으로 계속 하셨을 수도 있는 네. 거야 지금. 아, 마음속으로 평가를 하셨고 아니 참여하신 거죠. 그럼 더군다나 저 삼거리 극장이 부천 영화제 개막작으로. 그래서 부천 영화제가 저한테 좀 약간 남다르죠. 그죠 그죠 네. 남다른 느낌이 있으시죠. 그래서 네. 원래 좀 삼거리 극장도 그렇고 말하자면 좀 그런 쪽의 장르를 좋아하세요? 좀 뭔가 이렇게 현실 리얼보다는 좀 뭔가 좀 넘어서는 판타지를 왔다 갔다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느낌의 어떤 제가 장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화를 배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다 비디오로 배웠거든요. 비디오가 주로 그쪽 성향이었던 것 같아요. 뭐 저기 존 워터스 감독 그 핑크 플라멩고 똥 싸고 오줌 싸고 똥 먹고 이런 쪽이 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손이 가는 비디오가. 예, 예. 그래서 그 영화 가지고 한번 거객과의 대화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좀 그런 쪽 그런 자유로운 표현들이 되게 하고 싶었어요. 그런 식으로. 점점 더 그런 게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면서 약간 좀 기운이 좀 빠지는데 언젠가는 좀 해보고 싶어요. 사실 그 이번에 그 러브픽션에서 겨털 같은 경우도 그거의 네, 대중적인 네. 표현 아닌가요? 많이 순화된 표현. 네, 많이 순화된 표현. 어쨌든 본인이 하고 싶은 분야가 약간 그런 쪽이시군요. 예. 그러면 이제 철학 공부를 하시다가 정식으로 영화 아카데미나 영상원이나 이런 데 다니신 적은 없죠? 전 직장 생활했어요. 일본에서 직장 생활하셨다고 해. 예. 저도 몰랐던 얘기예요. 예. 어디 무슨 직장? 요코하마에서
그 그냥 IT 회사 평범한 IT 회사 다 IT 했고요. 쪽에 저는 요코하마에서 평범한 AV 회사라는 야이 사람아 우리 정체를 천천히 알려드리자고 이렇게 좀 적나라하게 하지 말고 그때 영화 비디오를 많이 봤죠. 아 예. 그러셨구나. 그때 봤던 게 좀 이제 되게 이상한 영화 로저 코먼 영화들 존 워터스 영화들 그리고 로키오로 픽처쇼 뭐 이런 예. 아니 그럼 일본은 무슨 계기로 가게 되신 거예요? 한국에서 잠깐 직장생활 했었는데요. 그때 저희 그 고객이 마이크로소프트였는데 그쪽 이사하고 한번 대판 싸우고 저 연극을 하겠다. 대학로 가겠다. 그 전부터 연극 하고 싶었거든요. 연출? 예. 근데 그때 제 마침 제 여동생 결혼을 했어요. 예. 그리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갚아야 되는 상황이 돼서 직장생활 아, 조금만 더 하자. 예. 그래서 결혼이 뭔지 같은 회사 일본 지사에서 오퍼가 온 거죠. 예. 그래서 가서 돈 벌고 동생 대출금 갚고 그 좋았던 게 그때 이제 연극에서 영화를 바꿨어요. 관심사항을 영화 보면서 그리고 제 첫 단편 만들 그 퇴직금으로 만들었으니까 돈 좀 모아서 일본 못 갔으면 영화를 못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좋은 계기가 됐다. 제목이 좋더라고요. 자웅동체. 제목이 좋아요. 자웅동체. 이제 PD님이 자웅동체라고 불리고 있는데 시네타운 나인틴의 자웅동체거든요. 여러 가지 별명이 뭐 자웅동체인데 그래서 그런 그때 보셨던 예를 들어서 로키오로 픽처쇼 같은 영화들이 이런 또 삼거리 극장에 약간 투영되는 모습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로 다 발산을 시키신 거군요. 예. 그때 그러니까 봤던 그 자양분들을 못 모르고 했던 것 같아요. 아 지금이면 그렇게 할 수 있지 있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삼거리 극장을 또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타석에 들어선 타자가 안 맞아도 좋으니까 풀스윙한 느낌이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정말 이 사정하는 사정보험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아, 이 사람 정말 표현이 참 적합하네. 사람 참 그냥 싸버리는 느낌. 그냥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뭐 이게 지금 뭐 생리 주기도 모르지만 그냥 일단 싸고 보는 그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저는 사실은 이번에 러브픽션에서도 느꼈는데 감독님이 되게 캐스팅빨이 좋으신 것 같아. 이 화술이 좋으신가요? 글쎄 제가 일단 운이 좋고요. 아, 또 겸손하신다. 아이 참. 철학가 출신이에요. 시나리오로 좀 배우들이 재밌게 보는 편인 것 같아요. 시나리오로 잘 표현을 하시다. 내가 시나리오 좀 쓴다. 이거를 들려서 얘기하기 전에. 전수 맞춰서. 넌 캐스팅이 잘 되니? 이민정. 아 그렇구나. 이정진과 이민정이구나.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진짜 정말 캐스팅빨이 좋으세요. 이거는 사실은 시나리오가 좋고 또 감독님이 굉장히 그 말씀 그러니까 말빨이라고 하죠. 흔히. 믿음이 가야지 믿음이. 예, 이런 프레젠테이션도 굉장히 잘하신다는 결론밖에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영화들이 어떤 대중적인 그 코드가 딱딱 맞는 영화는 아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큰 배우들이 좋은 배우들이 많이 참여한다는 얘기는 본인도 좀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제가 원래 그 이번 러브션 같은 경우에는 하정우 씨는 처음부터 예예 제가 염두에 두고 시나리오 쓰긴 썼는데 공유 씨는 아니었어요. 원래는 그러면 어느 분을 원래는 이제 그러니까 이게 겨드랑이 털을 기른 여자가 이게 효과가 있으려면 예예 진짜 그 대한민국의 내로라는 꽃미녀들이 해야 된다. 아주 굉장히 섹시하고 확 깨는. 네 그리고 뭐 누가 있을까? 전 처음에 수혜 씨. 아 너무 좋다. 공효진 씨한테 조금 미안하지만 정말 수혜 씨 어울려. 공효진 씨는 공효진 씨는 왠지 겨털이 좀 있을 것 같은 느낌도 살짝 있어. 환경 보호를 위해서 있을 것 같아. 우리 에콜로지요. 수혜 씨, 송혜교 씨. 아, 송혜교 겨털. 그다음 전지현 씨. 아. 그러니까 당대 예쁜 여배우들은 다 예. 직접 꺼내봤고.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근데 그다 실패하셨어요? 다 실패하고. 안타깝네. 네, 효진 씨가 덥석 그. 저는 사실 생각 못했는데 하정우 씨가 시나리오 건넸죠. 근데 좋다고 해서 그러니까 저는 효진 씨가 해줘서 너무 고맙고 정말 정말 그 역할을 제일 잘해낸.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일단 그거는 제 힘이 아니고 운빨이었죠. 아이 뭐 그것도 사실 시나리오 빨인데 제가 듣기로는 공효진 씨한테 감독님께서 미안하지만. 영화 찍을 동안 테이크 갈 동안만 곁을 좀 길러보자 이런 제안을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제가 효진 처음 만난 날 술 한잔 먹고 그 얘기를 하는 바람에 효진이 저를 되게 좀 이상하게 생각했대요.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만난 첫날 자자 그런 거랑 이거 별다를 바 없는 더할 수도 있죠 오히려. 제가 가끔 이렇게 무리수를 이렇게 두는데 그때 효진 씨가 좀 아 뭐 이런 사람이 다 했나 했는데
근데 그때 그 얘기는 했었어요. 이게 그 무슨 제모 수술? 예예. 예. 네, 제모 시술. 여자들은 그런 거 많이 하죠. 예, 예. 영구 제모. 그래서 안 난다고. 아. 그러면 이제 붙이자. 어차피 이거 많이 이거 자연적인 자연적인 게 들어오면 별로 수치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좀 약간 예, 예. 감독님 원하시는 그 혐오감이라든지 이런 느낌이 그렇죠. 오히려 예. 자연적인 게 안 살죠. 예. 오히려 인위적인 게 살죠. 예. 그런 게. 운빨이 많네요. 아, 첫날 그 얘기라고 안 까인 거는 운빨이야. 제가 그 하정우 극중 하정우 씨 대사 중에 그런 것도 있는데 늘 첫인상을 제가 망치거든요. 아, 이런 무리수를 자꾸 둬가지고. 그래서 만회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죠. 아 오히려 네, 현우 씨 눈치 많이 봤어요. 잘 보이려고.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네. 아 근데 잠깐만 저 원고인 질문을 안 읽고 그래요. 여기 있잖아 북한 야동을 보신 적이 있나? 그 밑에 질문 왜 안 읽어요? 기능을 너무 하고 있어. 자 제가 읽을게요. 아, 북한 야동을 보신 적이 있나? 그 밑에 이재익 작가 소설이나 영화를 보신 적이 있나? 어떻게 생각하시나? 소설은 제가 한 두 편 읽었는데 아, 그 아. 문라이트 뭐였죠? 미스터 밑에, 문라이트. 미스터 문라이트. 솔직하게 가셔. 제일 돌작인데. 네. 참. 그 이것은 다필라 참 주셨으니까 읽었고 맞지 못해 맞지 못해 배우시는지 배우시는지 맞지 못해 아 이재익 작가 아 이재익 PD가 되게 음악에 소양이 대단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저도 음악 좀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때 잽이 안 됐었거든요. 아. 이 사람이 얼마나 소양이 풍부한가. 예예. 예. 근데 그 소설은 조금 재미는 없었어요. 솔직하고 좋네. 감독님 진짜 정확하시네요. 눈이 네. 눈이 정확하셔. 감독님 근데 저 음악적 소양도요. 오페라 이런 얘기는 검증해 보셔야 돼요. 예. 오페라 얘기 같은 거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누구의 뭐 푸치니 어쩌고 몇 번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알고 보면 다 틀립니다. 다는 아니고 그냥 짓거려대요. 근데 확신에 차서 짓거려대서 듣는 사람이 아 맞구나 이런 확신을 들게 만듭니다. 근데 그것도 다른 뭐 좀 알아야지 그 썰도 풀 수 있는 그럼요, 거라서 그럼요. 약도 있어야 파는 예, 예. 뭔가 있어야 파는. 자 최근 소설 몇 개 또 보내드릴게요 감독님. 아, 예. 그 어떻게든 한번 혹시나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 제가 원더풀 라디오는 그때 한참 제 작업 편집 중이라서 그때는 다른 영화 하나도 못 봤거든요. 못 봤습니다. 안 보셔서 다행이네. 결국 아쉬움이 없네. 아니 보셨어요? 안 보셨어. 안 보셨기 때문에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을 갖고 계신 거야. 아, 보지 마세요 앞으로. 재미 없다 그럴 것 같아. 그 여기서 이제 주얼이란 남자가 정말 뭐랄까 그 찌질한 남자의 어떤 그 표본이랄까 네, 네. 뭐 이런 걸 많이 보여주잖아요. 네. 뭐 사실 찌질한 남자 하면은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홍상수 감독의 영화들 네. 거기서 이제 여자 어떻게든 한번 따먹으려고 네. 그냥 애쓰는 네. 뭐 이런 남자들이 많이 나왔었단 네.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구주얼은 조금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네. 그거와는 네. 뭔가 자기만의 뭔가 환상을 쫓고 하는데 너무 말하자면은 완벽주의자인 거지. 네. 어떻게 보면. 네. 이 찌질한 남자 이 캐릭터는 어떻게 만드시게 된 건가요? 그 이 하정우 씨가 한 구절이라는 캐릭터는 사실 그 취재를 하긴 했는데 네. 저를 취재했고요. 네. 그러니까 제 연애도 좀 하고 지금 결혼했지만 하면서 되게 후회되고 반성되는 것도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도 되게 웃긴 것도 많았고 이렇게 돌아보면 다 근데 다 희극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를 했죠. 저는 어차피 처음부터 코미디로 가고 싶었고, 그래서 사실 제 안에 제 그 시행착오들을 많이 집어넣었죠. 지금 감독님이 내 자신을 취재했다고 하셨지만 사실 대다수의 80-90%의 대한민국 남자라면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에이. 이거는 대한민국 남자라면 솔직하게 말씀을 그냥 꺼내신 것뿐이지. 말하자면은 대한민국 남자의 그런 부분들이 다 녹아 있어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남자분들이 좀 더 좋아해 주길 원했는데, 네. 그리고 100% 남자의 시각이었고, 근데 오히려 영화 이후에 반응은 여자들이 더 낫더라고요. 남자들은 뭐 개쓰레기라고 하는 사람도 많았고. 그게 홍상수 영화와의 차이점인 것 같아요. 네. 홍상수 감독의 영화는 보통 남자들이 박수를 치면서 봅니다. 네. 근데 같이 갔던 네. 여자들은 굉장히 기분 나빠요. 네. 불쾌해하고 네. 자기가 뭔가 이렇게 타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 그렇죠. 들고 불쾌하는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어떤 여성에 대한 배려가 감독님이 의도하진 않았지만 네. 녹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여자분들이 보고 유쾌하고 네. 여자분들이 보고 오히려 재밌어하고 남자분들은 조금 실망하고 되게 아이러니했어요. 100% 남자의 시각이었고 여자를 대상화시켰는데
오히려 그래서 남자들의 적나라한 모습을 봐서 여자들이 좋아하는 건지. 근데 제 생각에는 100% 남자의 시각이라고 그러기에는 100% 남자는 뭐 딴 여자를 일단 만나고 먹었으면 버리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되게 순정적이고 되게 좋은 남자잖아. 그거는 약간 현실의 남자하고는 좀 다르지 않은가. 당신 현실하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좋아하셨다. 이 사람 먹어서 이상한 사람만 사귀어가지고는 어? 저 이승훈 PD. 그 김모 PD 그런 사람하고 어울리지 마 좀 제발. 아니 이승훈 PD 그 앞에 이재익 PD가 있다고 세상에 이재익 PD 같은 남자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아, 제가 좀 세상을 좀 넓게 보세요. 제가 잠시 착각했네. 제가 회사에서 사실 모시는 분이 두 분인데 두 분이 다 그 모양 그 꼴이라 여기 러브픽션에 나오는 것 같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 근데 그 보면서 공감했던 부분은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주얼이 공효진 집에 이제 가잖아요. 가서 막 이제 처음에는 혹시나 우리 보통 혹시나 술 마시다가 오늘 혹시나 이런 그렇죠. 마음으로 간다는 거죠. 근데 막상 여자가 적극적으로 나오면 남자들 당황해요. 어?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저는 그 아까 그 처음에 얘기하는 뉘앙스 있잖아요. 사진 찍자고 얘기한 거 가서 안 씻으셔도 되고 뭐 저는 준비할게요가 약간 그런 뉘앙스로 생겼어요. 아, 당연히 와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그것도 너? 남자 판타지죠. 맞아요. 그렇죠. 100% 남자의 판타지죠. 야, 그건 너무 고맙죠. 그러면은. 그 감독님들 작품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액자식 구성이 많아요. 네. 원래 그런 구성을 좋아하세요? 이중 구성, 그러니까 액자식으로. 그게 제가 좋아하는지는 몰랐는데 네. 제가 이제 쓰고 있는 다음 영화도 액자식 구성이 있거든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쪽이 영화적으로 재밌다 느끼는 것 같아요.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거 보면. 좋아하시네. 액자형 감독으로. 액자 감독으로. 그래, 액모. 액모잖아. 액자를 사랑하시네. 액자를. 액을. 액을. 아유 사정공이 꿈틀하네. 액을 좋아하셔. 액을. 그러니까 액자를 사랑하셔. 내러티브가 좀 그렇게 다층적으로 가는 걸 좋아하시는군요. 예. 그렇죠. 근데 그게 아직 근데 되게 내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이게 아직 잘 영화적으로 잘 부합하는 형식적인 장치여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에서 조금 지루하다는 사람도 많았고 이번에 저는 근데 러브픽션에서는 굉장히 재밌었어요. 아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냐면 삼거리 극장 때는 그러니까 이건 보통 사람의 감성으로 그러니까 저는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갑자기 그 아리아드네 그 네. 실푸는 설화와 미노타우루스와 이런 네. 거를 결합을 시켜서 이렇게 그렇게 만든다는 게 되게 좋았는데 이게 그 흔히 얘기하는 괴작이라고 하는 보통 사람들은 약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런 거였는데 그 형태가 사실은 러브픽션에서는 되게 세련되게 풀어낸 것 같다고 저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했는데 이게 점점 발전이라고 하면 제가 좀 건방진 것 같지만 어쨌든 이렇게 점점 향상되고 계시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저랑 정확히 똑같네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 작품에서는 조금 더 또 그 이전의 방식과 좀 다른 방식이 있긴 하거든요. 계속 그 두 사람의 대화로 예. 하는 영화인데 추리물인데 거기서는 좀 이번에 영화 한 편 한 편에서 되게 배우는 게 되게 많아요. 네. 관객 반응들 보면서 제 영화 그 관객 평점이 아주 바닥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까 말한 그러니까, 자 본인으로 개쓰레기로 많이 사람. 그러니까 바닥이라는 게 극과 극을 달린다는 거죠. 예, 좋게 예, 보는 예. 분은 굉장히 예. 좋게 중간 보고 중간 부분이 없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6점대인데 6점대는 사실 별로 없어요. 6점대는 뭐 7광구 뭐 예, 이런 거. 예, 그렇죠. 예. 7광구 뭐 다세포 소녀 뭐 이런 거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어요. 그거 하려다가 안 했는데. 예. 근데 저 그거 관련돼서 질문 드릴 거 있는 게 그 영화 감독님들 보시면 그 감독님도 그렇지만 자기 첫 번째 영화 제목을 가지고 그 영화사 이름을 진짜 삼거리 픽처스 뭐 다세포 소녀 픽처스 네, 이런 네. 그게 뭐 이유가 있는 거야 아니면 그냥 짓기 귀찮아서 대강 짓는 건가요? 근데 제 러브쇼 만든 삼거리 픽처스는 제 회사가 아니에요. 그 업무 대표 회사. 조금의 지분도 없고요. 그리고 다세포 클럽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그것도 다세포 소녀 만든 이재원 감독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전혀 다른 분이. 이래서 네. 게스트가 있어야 돼요. 우리들이 네. 그냥 들어서 짐작하는 얘기랑 실상이랑 너무 달라. 가장 필요한 건 당신이야. 당신에게 게스트가 정말 필요해. 나에게 게스트 아니 근데 윤재근 감독님 같은 경우도 자기 영화 제목이 뭐 그거 아니었나? 두사부 픽처스? JK 필름. 지금은 JK지.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네, 맞아요. 많이 두사부 필름이야. 그 사람은 자기가 많았지. 쓰고 제작하고 연출하고 다 하잖아요. 근데 다 먹잖아요. 아 근데 저 싹 먹잖아요. 영화 감독 그 뭐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뭐 감독님들은 사실 작품 활동에 이렇게 매진을 하고 또 시나리오 작업하시고 막 이러다 보면 서로 간에 이렇게 좀 교류가 있나요? 영화제 때 보죠. 아 영화제를 네, 영화제 통해서 때. 심사도 많이 하고요. 네. 이런저런 영화제 심사도 많이 하고 또 이제 시상식 때도 만나고 또 1년에 한 번 그 연말에 디렉터스 컷이라고 예. 영화 감독 조합 예. 모임이 있어요. 예. 특별히 뭐 친한 감독님이 있으세요?
김태형 감독님이 제일 자주 뵙고요. 네, 네. 김태형 감독님 굉장히 그 삼거리 픽처스, 아니 삼거리 극장이나 이런 작품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평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뵙죠. 아, 이분 참 솔직하시군요. 네. 아니 과 선배이신 박찬욱 감독님하고는 박찬욱 감독님 가끔 뵀는데 그 뭐 1년에 한두 번 가끔 술 사주세요. 아, 네. 서울대 출신 감독님들이 많으시잖아요. 최동훈 감독님도 그렇고. 감독님도 계시고. 네. 안 친하신가 보다. 아, 최동 감독 저하고 동기인데요. 아~ 학교 동기인데 아~ 그때는 상당히 찌질했는데. 요즘에 가장 핫하잖아요. 지금 뭐 최동 감독이야 뭐 지금. 원래 학교에서 찌질한 애들이 결국 사회 나가서 성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빌 게이츠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니 최동 최동 감독은 모셨잖아요. 시네타운. 우리 저 로고도 나가. 네. 우리 최동 감독님 목소리가 로고로 나가죠. 목소리 좋으시더라고. 별 관심 없어요. 또 있다고 또 얄팍하게 그냥. 저는 아니, 앞에 있는 사람한테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 박찬욱 감독님 같은 분 같은 경우에 술을 드시게 되면은 어때요? 뭐 본인의 얘기를 이렇게 많이 진솔하게 좀 후배한테 어드바이스를 많이 해주세요. 박찬욱 감독님은 이제 본인이 보신 공연, 네, 음악, 네, 영화, 책 이런 얘기만 하세요. 아, 네. 본인이 본 책, 음악, 네, 영화 이런, 네, 어떤 예술적인 그런. 그래서 다소 처음 한 시간은 이제 존경심을 가지고 듣다가 그다음부터 지루해지죠. 아니, 네, 정계수 감독하고 몇 번 술을 마셔봤는데 되게 재밌어요. 잔잔하게 재밌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술을 좀 드세요. 드시다 보면 점점 술 마시면서 이게 분위기가 고조돼요. 아, 좋네요. 제일 좋은 스타일이네요. 제일 좋은 스타일이에요. 한잔 하면서 하면 좋을. 네. 아, 그러니까 안타깝네요. 다음에 꼭 술 한잔 하시죠. 저희가 다음 영화 개봉할 때는 여기다가 맥주 잔을 놓고선 방송을 하는 걸로 하시죠. 아, 그럼 너무 좋겠다. 여배우와 같이. 아, 지금 아니 당신은 꼭 그렇게 좀 아니 너무 알았어. 너무 좋지. 여배우가 지금 누군지 모르잖아. 누가 캐스팅 혹시? 다음 영화요? 네. 아직 시나리오 중이라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모델은? 아, 근데 여자 한 명 나오는데 일본인이에요. 그래서 일본 쪽에서 일본인 혹시 뭐 네. 그 여자 그 주연 배우의 친구가 필요하시면 네. 이재익 PD한테 연락하세요. 지금 일본인 분들 조금 그 알게 돼서 예, 예. 저 분이 계세요. 지금 준비된 분이 계신데 아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또 그 삼거리 극장 보면서 느꼈던 건데 뮤지컬 영화라는 이 장르가 이게 촬영하시기 어렵지 않나요? 정말 너무? 너무 어려웠죠. 그 노하우가 예. 그러니까 한국의 뮤지컬 영화 전통이 30년 동안 없었어요. 예, 예. 그 전에 70년 초반까지 뭐 남진 선생님 같은 분이 네. 되게 여러 가지 그때는 뮤지컬 영화들이 1년 한 대여섯 편씩 나왔고 아, 오히려 예. 그 당시에는 뭐 진짜 좋아해라든가 진짜 괴작이 하나 있는데 남진 선생님 출연한 지구의 회전 속도가 빠르니 난 내리겠다 이런 이런 제목에 네. 제목부터 괴작이야. 네. 영화가 아무리 괴지 같아도 이건 대단한 작품이지. 아 근데 그 필름이 없어요 그게. 아 진짜? 네. 제목이 그거 제목이? 네. 네. 제목이 너무 먹어준다. 지금 나와야 될 영화네 딱. 그렇죠. 진짜 지금 나왔어도 지구의 회전 속도가 빠르니 나는 내리겠다. 네. 아니 감독님 한번 리메이크 해보시죠. 이거 제목이 너무 좋은데? 제목만 갖고 한번 해볼까요? 아 좋다. 대박인데. 와. 한국 영화들이 없는 게 되게 많은데 예, 예. 70년대 작품도 아카이브가 거의 없는데 그 작품도 없어요. 저 그 어떤 그 자료 찾다가 책에서 그냥 봤어요. 제목이 굉장히 어려우셨겠어요 그거를. 그래서 네, 그때 카메라도 한 대 갖고 찍었고. 예. 예. 진짜요? 아 뮤지컬 영화는 보통 카메라가 몇 대씩 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십 그러니까. 대씩 돌죠. 예. 이를테면 그 라스 폰 트리의 예 그 댄서 인더 닥. 예, 댄싱도 딱 같은 게 100대 갖고 찍었는데 100대요? 그 정도 찍었을 것 같아요. 예. 어, 장면이 막 눈이 막 어지럽다. 예. 그래야지 이제 일단은 그 이게 연결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노래 한 편 한 편 하면서 그쵸? 배우들도 노래 한 곡 시퀀스 찍 3분짜리 찍기 위해서 한 100번을 노래를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뮤직비디오를 그러니까 계속 영화 내내 찍는 거죠. 일단은 뮤직비디오랑 같은 개념으로 봐야 되나요? 배우가 먼저 녹음을 다 해서 노래가 완성이 되면 거기에 그림을 입히는 거죠. 대부분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선곡은 먼저 하고요. 예. 그대로 립싱크를 립싱크하는 이제 부르죠. 예, 불러야지 뭐 목에 핏대도 서고 예, 예. 어쨌든 그거를 녹음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들려져 있는 만들어진 그렇죠. 게 음악은 나가고 그렇죠. 그림은 거기에 딱 맞춰야 되고 그렇죠. 아, 네. 후녹음한 게 어디 기사가 후녹음했다는 식으로 나서 이걸 후녹음을 어떻게 처리를 하지 생겼는데 후녹음은 아니군요. 후녹음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는 하는데요. 예. 저희는 선녹음으로 다 했고
헤드윅 같은 경우에는 몇 곡은 현장 녹음을 했다고 들었어요. 아, 현장에서 녹음을 땄다고요? 근데 그 기술력이 그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기술력이죠. 대단하다 진짜. 네. 한국에서 그런 기계가 있나? 어떻게 그렇게 하지? 대단하다. 마이크가 막 척척 늘어나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댄스앤드 다크도 너무 마이크들. 좋은 작품이지만 거기 100대의 카메라가 쓰이고 그러면 사실은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예산이... 아니 그거에 대여주면... 비하면 삼거리 극장은 너무 잘 빠진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카메라, 카메라 한 대 가지고 카메라 대여료를 하루에 10만 원이라고 치면 100대를 돌리면 일단 100억은 넘어 일단 100억은. 야 진짜 어렵게 하셨네요 정말. 아니 그러니까 작업을. 신일이니까 신 아니 8억 가지고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8억 가지고 못 찍어요. 때려 죽여도 못 찍어 내가 보기에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볼 안 보고 친 진짜 홈런이라니까. 공은 안 날아가도 홈런 친 거예요 일단. 막 던지잖아 해서 막 그냥 막 그리고 거기다 갑자기 그 소뿔 괴물이 나올 한국 영화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미노스. 나는 처음에 이게 또리 장군인가. 그리고 거기 그 참 웃긴 게 육봉들이 나오잖아요. 깜짝 놀랐네. 그래서 그것도 되게 웃겼어요. 막 썼나 처음에 보다가 막 썼나 어떻게 섭외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개그맨인지 몰랐어요 그때 캐스팅할 때. 아, 몰랐어요. 그냥 배우로 와서 인기 있던 개그맨 그 당시에. 예, 그때 배우로서 오디션 봤었고요. 저 캐스팅할 때는 그러니까 나중에 제작부장이 알려서 알았죠. 개그맨 유명한 개그맨. 그 당시에 이미 제가 알기로는 뭐 철근을 씹어먹고 그걸로 북경오리 막 그때 막 그때 말버스 1-1에서 그때 아닌가요? 아, 모르고 썼다. 이것도 의외네. 그러니까 아, 상고리 극장 나왔으니까 그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의 고정 코너인 잣잣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할 필요 없이 이거는 여쭤보면 될 것 같아요. 그 극중에서 보면 김꽃비랑 천호진은 잔 거죠, 그러니까. 극중에서 말. 아니, 그 극중이지 말 실제로. 아, 잠깐만. 실제로 깜짝 놀랐나. 잠깐 실제로 잤어? 나 실제를 물어보는 줄 알았어요. 저 뭐 이런 방송이 있나. 아이고 덥다. 아이 야이 사람 아니 극중 이름을 좀 대드려. 김꽃비 좀 천호진 그러니까 감독님이 지금. 아랬네. 아니 저 이걸 답변 어떻게 해야 되나. 아이고 정말. 아 아랫네와 그쵸 아. 잔 거죠 자서 이제 예 그쵸 예, 잔 거죠 예예 예. 그럼 태어난 거죠 러브 픽션에서 하정우와 유인나는 잔 아, 거죠 아 이것도 좀 그렇게 하지 말고 저기로 해줘 앵무 부인과 이걸로 좀 해줘 앵무 부인이 아니야 유인나는 앵무 아, 부인이랑은 잤지 앵무 부인하고 100% 잔 거고 잤죠 잔 거예요 안 잤겠어요? 잤. 야, 이게 바로 동침 추적의 원칙 아니냐고. 논거가 딴 거 필요 없어. 안 잤겠어요? 아니 안 잤겠냐고. 자지 않았다는 정확한 증거가 없으면 잔 걸로. 그렇죠. 동침 추적의 원칙. 야 근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너무 좋다. 명쾌해서. 명쾌하다. 이거 정말 저자 직강도 아니고 저자에게 바로 잣잣을 듣는 이 토크야. 저희는 사실 설왕설래 하거든요. 잤나 안 잤네. 안 잤니 뭐. 예를 들면 김법 어디까지가 잔 거니? 야, 저희끼리 정한 기준이 있어요. 잤을 때 잤냐 안 잤냐의 기준은 이 삽입 섹스를 원칙으로 한다. 그렇죠. 오랄은 아니다. 저희끼리 네. 기준을 정했어요. 그거 같이 얘기를 했네 우리가. 처음에는 사정을 기준으로 해야 되냐 뭐 이런 논의도 있었는데 그냥 삽입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기준 세우기 좀 애매하네. 애매하죠. 피에타 때문에 그랬어요. 그 보면 삽입 같지도 않은데 사정은 한 것 같거든요. 이걸 잤다고 해도 안 잤다나 하고 막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안 잔 걸로 했고 결론은 대보기만 한 걸로. 대보기만 한 걸로 문지르기만 한 걸로 어쨌든 문지르기 꼭 한 발씩 더 나가셔 아까 박찬호 넣듯이 서강대 철학과 박찬호 넣듯이 하나 딱 이렇게 얹으시는 거예요 지진이는 어떻게 되나요? 수총각인가요? 여기서 캐릭터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진이 씨 캐릭터는 예. 제 친구 중에 예. 아 정말 학교 같은 철학과였는데 정말 쓰레기였었어요 네. 별명도 쓰레기였고 근데 그 친구가 어느 순간 그 저기 카톨릭 수사가 되겠다고 선언을 하고 야, 반전이다. 네,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서강대가 카톨릭 대학이라 좀 그 영향도 있었네. 네, 그 근데 진짜 쓰레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쓰레기였어요? 예를 들어 1화 이런 정도 쓰레기다. 이렇게 말로 하기 되게 힘든 그 일단 뭐 주로 이제 잔 얘기 뭐 뭔가 그 질파는 얘기들 만 하던 애였는데. 아니, 저 하나만 그냥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네. 이재익보다 더 쓰레기였나요? 그거는 아니 잘 모르죠. 모르는 몰라 이분. 감독님은 이재익이 얼마나 쓰레기인지 네. 보셔. 아, 그 아 지금... 저 좀 들은 건 있어요. 그냥 풍문으로 저렇게 약간... 하나씩 뭘 얹으시네. 풍문으로 들으세요. 저희가 이 방송 컨셉이 풍문으로 듣는 방송이거든요. 네. 아, 풍문으로 듣는 그런 쓰레기가 있었다 그래서.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학교 거의 졸업할 때쯤이었나?
그 카톨릭 수사가 되겠다고 선언을 하고 실제 공부를 했어요. 오. 그리고 그게 한 1년마다 그 시험이 있나 봐요. 시험 되게 어렵다고 그러던데. 네,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왜 떨어졌는지 그랬더니 인격 파탄은 나왔대요. 적성 검사에서 인격 파탄은 나왔어요. 쓰레기 인정. 네. 시험은 잘 보셨는데 네. 적성 검사에 떨어진 거죠. 아, 지금은 뭐 하세요, 그분은? 지금은 캐나다 가서 철학 그 공부를 더 하고 있어요. 나이 마흔에. 예. 네. 와. 부잣집 아들이구나. 와. 예. 네, 그런 모양이에요. 어마어마하다. 대단하다. 네, 그 친구를 모델로 해서. 예. 네. 근데 그 친구 기준에 비춰보면은 뭐 자도 수백 번은 잤겠죠. 오케이. 그럼 약간 좀 그런 캐릭 우리가 좀 약간 잘못. 아 근데 영화에서 느낌은 약간 맨날 집에만 있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런 사람들이 조용히 용돈 모이면 조용히 영등포나 이런데 가요. 혼자 지하철 타고 타임스퀘어 옆에 내려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쑥 들어갔다 나와요. 이런 사람들. 아, 그렇구나. 맞아요. 이런 그래 사람들이. 아 그 10만 원 준 게 그거 10만 원 들고 거기 갔구나. 아싸. 아싸. 아싸 떡 이러고 하는 거지. 그런데 10만 원은 너무 좋아했어. 그리고 10만 원이라는 액수가 구체적으로 밝혀진 게 대강 고 차비와 밥값과 그건데 딱. 소주 반주해서 밥 한 끼 먹고 하고 나와서 집에 돌아온 데 한 7, 8만 정도 소요. 뭐 이런 생각 하는 거죠. 딱 떨어지죠. 아 캐릭터가 멋있으시네. 감독을 보시니까 정확하게 나오네요. 이렇게. 나 앞으로 저 정계수 감독님의 호를 지어드리고 싶어요. 뭐라고? PS 정계수 감독님이라도 하나씩 얹으시는 게 빵빵 터져. 아 정말? 감독님 평소에는 뭐 하고 노세요? 아 요새는 사실 그 뮤지컬 준비 때문에 거의 놀지 못하고 작업만 하고 있어요. 작품 안 하실 때는? 안 할 때는 축구 보죠. 축구. 아 네. 축구를 좋아하시는구나. 네. 유럽 축구 보죠. 그게 유일한 낙이에요. 거의. 많이 좋아하세요? 뭐 예컨대. 제가 아르바이트도 한 적이 있어요. 어디서요? 2002년 월드컵 때. 예. 네. 어디서 알바를 하셨어요? 아 볼보이는 아니고 네. 그때 FIFAWorldCup.com에서 네. 실시간 그 중계하는 아르바이트 했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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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한쪽에 TV 놓고 한쪽에 컴퓨터 모니터 놓고. 약간 조예가 있으시구나 그쪽에. 그걸 했어요. 예. 그치 잘 알아야 되는데 축구를. 예. 그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만큼 좋아하시는구나. 그 뭐지? 그렇죠. 아내가 결혼했다. 아, 예, 어, 아내가 결혼했다. 예. 거기만큼 좋아하시는구나. 네. 아, 그러면 아내가 결혼했다를 영화 하셨으면은 아 그러니까. 그 연출 제의 받았었어요. 어, 진짜? 아니 그래요? 왜 안 하셨지? 원작이 이렇게 좋은데. 근데 그때 다른 거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아. 근데 제 건 엎어지고 그거는 들어갔죠. 아깝다. 아, 그 원작이 너무 좋은데. 네. 원작이 너무 그때 좋은데. 그때 정말 충격적인 등장이었지 박현욱 작가가. 네. 저도 진짜 하고 싶었어요. 근데 또 이렇게 그쪽에 조예가 깊으신 감독님이 했으면 사실 더 잘 살았을 수도 그치. 있거든요. 영화가 물론 그 작품도 잘 살았지만. 어 그렇구나. 잘 살았어요? 아, 잘 산 걸로 하죠. 네, 네 잘 산 걸로 합시다. 이 사람 걸로 해요. 참 좋은 영화였어요. 정확하네 정말. 아 근데 진짜 내가 그 러브픽션 보다가 그댄 내 마음 줏도 몰라 이 대사 나왔을 때 진짜 나도 배경화면을 쓰고 싶었어요. 화면 모으기. 아니 근데 나는 그거에서 궁금한 게 있었어. 원래는 보통 좋도 쓰든지 아니면 좋도 이렇게 쓰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좋도 이렇게 쓰니까 되게 어감이 강렬하더라고. 아, 이것 때문에 저희 연출부 회의도 꽤 많이 했어요. 이거 좋도로 써야 되는지 좋 도로 써야 되는지 뭐 이런 그러니까 누가 작 같은 경우가 있나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정말 그래서, 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네. 영화 나오는 걸로 아, 합의를 갔죠. 어. 그냥 보니까 딱 눈에 걸리더라고. 원래 보통 인터넷에서 좋도죠. 외부를 할 땐 좋도 쓰는데 실제로 표기로 치자면 좋도 그러니까 어조사 어조사 도 좋도 어조사 도가 붙는 건데 굳이 이렇게 붙더라고요. 어떤 식의 그 이 표기법이 예. 이 단어 안에 든 이 반항과 이 낭만을 동시에 더, 담을 수 있을까? 정확하게 전달을 많이 했죠. 이런 회의를 많이 했어요. 단어 하나도 이렇게 열심히 회의를 해서 고르시는구나. 아, 그 그럼요. 정확한 네. 시나리오가 갖고 있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예, 예. 근데 이런 기분 느껴본 적이 있어요, 감독님이? 아, 내 말을 이렇게 몰라주나? 아, 뭐 근데 평소에도 그 이런 적 많지 않나요? 이럴 때도 그렇죠. 그렇고. 사실은 그렇죠. 예. 저도 그래요. 상거리 극장 찍고 17,000명 들으실 때 그런 기분이셨을 예. 것 같은데. 그렇죠. 저 사람이 자꾸 아까부터 천일염을 이렇게 산책하다가 덧바르고 그래. 근데 난 너무 그 파트너십에 부러웠던 게 그때가 2006년이었나요? 2006년. 네. 네. 내가 이제 처음에 딱 엄영호 대표로 그때는 이제 상무였어요. 이사님이셨는데 그 프라임 엔터테인먼트. 프라임이면은 저 그 테크노마트 그쪽에서 맞아. 그쪽에서 네. 모였어서 망했죠. 네. 네. 망한. 예. 정권 바뀌면서. 예. 거기 딱 만났는데 삼거리 극장 소개해 주시길래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이제 관객 수 이렇게 대충 알잖아요. 근데 그 이사가
원망을 해야 되는데 너무 아끼는 거야 감독님이. 아. 그러니까 작품의 완성도를 퀄리티를 보신 거죠. 어 그래서 나 보면서 야 저 정도로 신뢰를 주기가 쉽지 않은데. 그 나중에 자기 회사 이름도 삼고리 어? 피처스 가져가고 다 가져가고 러피션까지 제작하고 그리고 지금 저는 가끔 요즘 카톡을 하는데 엄 대표 카톡에 뭐라고 돼 있냐면 아직도 이렇게 돼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 습관이 도가니와 러브픽션을 만든다. 지금도 그렇게 돼 있어요. 아직까지도 멋지지 않아요? 역시 뭐 다음 작품도 마찬가지로 계속 가시는 거죠 함께 어 모르죠, 아닙니다. 아, 그건 아니고? 다음 영화는 다른 영화사에서 다른 영화사에서. 네. 어. 근데 그 어, 저도 너무 감사하죠 엄영훈 대표님한테. 근데 사실 그 영화 만들어진 거는 돈 보고 만든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어. 그때 한 해 충무의 거품이 최절정기였거든요. 무슨 영화든 다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잭 시나리오 잘 팔리는 그런 시기. 이잭 시나리오도 어. 다 팔리던 그 시기. 완판돼도 그런 시기. 2006, 7년 동안 시나리오 7개 팔았어요. 아. 진짜로. 개봉한 영화 한 편도 없잖아. 어, 곧 개봉하겠죠 뭐. 네, 하여튼 거품이 많이 껴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 그때 아니었으면은 데뷔도 힘들었을 수 있어요. 오히려 그때 한해 50명의 신인 감독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문화라는 거는 풍족하고 볼 일이라는 게 맞아요. 맞아. 왜냐하면 네. 만약에 그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어. 좀 개거품이 없었으면 이런 또 다양한 감독님들이 데뷔를 못했을 거 아니에요. 아, 네. 그러니까 문화라는 거는 좀 차고 넘치고 풍족해서 여유에서 나오죠. 여유에서 뭐가 문화가 나온다니까. 어. 그 KBS 같은 경우도 KBS 예능 PD들이 황금 세대가 97년, 96년 입사한 세대거든요. 보통 그 공중파 저 PD를 뭐 우리 회사는 5명 뭐 3명 뭐 7명 이렇게 뽑죠. 뽑잖아요. 그 해에 KBS PD를 70명 뽑았어. 회사를 세울 수 있겠네. 그래갖고 정말 어, 들어간 사람들이 이제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 있고 공부를 못했던 사람이 있죠. 공부를 잘했던 저희과 선배 형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와 내가 이 새끼랑 같은 회사 다녀야 되냐고. 근데 결국은 그 사람이 스타 PD가 된 거예요. 그 PD가 누구냐면 그 옛날에 쟁반 노래방 만들었던 이동희 PD라고 있어요. 그 PD 같은 경우 절대 그때 아니면 절대 못 들어갈 사람인데 그때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아. 그런 식의 사람들이 예를 들면 나영석 PD 같은 경우도 필기션 꼴찌였거든요. 그 1박 2일한. 그런 식의 그런 네. 막 물량을 때려박다 보면 하나쯤은 검증이 됐다. 네. 필기시험은 저도 꼴찌였는데 어. 좀 다르네요 느낌이. 아 그렇죠. 어.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청취자분들 이해를 못해 이 시스템을 이해를 못해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 왜 영화사에서 아무리 돈이 많다 그래도 아무 시나리오나 막 사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영화사에서 투자 받을 때 회사 프레젠테이션을 하잖아요. 그때 갖고 있는 아이템이 몇 개인지 얘기를 해요. 그게 자산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 시나리오를 예를 들어 10개를 계약해가지고 계약서가 10개가 있다 이러면 아 우리 회사는 뭐 이재익 작가의 시나리오 뭐 3편 무슨 작가 시나리오 몇 편 해가지고 지금 11개 아이템을 돌리고 있다. 이재익 작가 시나리오는 마이너스로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부채로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회사 자산으로 그걸 잡고 들어가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랑 계약할 때는 3천만 원 4천만 원이지만 그때 프레젠테이션 투자자로 얘기할 때는 그거 하나가 몇 억으로 불러요 사람들이. 그렇게 1억 5천 없죠. 2억으로 부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때 돈 넘는 정체 모를 돈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그 돈 따먹으려고 막 계약을 해가지고 불리는 거예요 이거를. 그때 별 무슨 모르는 이름 모르는 영화사니 뭐니 이거 진짜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좀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 그때 뭐 대표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템을 주면서 철자만 많이 안 틀리면 되니까 네. 빨리 써가지고 달라고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진짜로. 일단 잡고 보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픈 얘기죠 지금 진짜 가슴 아픈데. 어쨌든 이제 그런 또 이런 또 다양한 그랬기 때문에 삼거리 극장이 그렇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이런 게 또 문화가 탄생할 수 있으니까. 아니 이승훈 PD는 둘 중 뭘 더 재밌게 봤어요? 삼거리하고 러브픽션하고. 저는 삼거리가. 아 진짜? 네. 저는 뮤지컬 영화를 진짜 극단적으로 싫어요. 뮤지컬 영화가 너무 싫어. 너무 싫고 인도 영화를 내가 안 보는 이유가 갑자기 노래를 불러. 난 그게 너무 싫은 거야. 참을 수가 없어. 저는 시카고나 무슨 물랑루즈 이런 거조차도 아우 이거 되게 별로였어. 근데 삼거리 극장은 저는 원래 취향이 이게 괴작을 좋아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가. 진정한 괴작이죠. 거기서 갑자기 소머리를 쓰고 나오는데 너무 좋아. 아우 너무 빠져들어. 민호수 이렇게 나오는데 아랫네 막 이런데 수가 쌀 그 미가 쌀미자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쌀 때문에 분노한 그게 네. 사실은 그 당시에 그 제가 읽은 책 중에 그 쌀밥 전쟁인가 하는 책이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그 해방 전후부터 시작해서 그 무렵에 이제 쌀이 부족해서 뭐 반공령이니부터 계속되는 그런 거의 얘기가 네. 맞물리면서 아우 굉장히 잘 만드셨더라고요. 나는 너무 좋았어요. 그 얘기하니까 생각났는데 이 부산 영화제 내려가서 영화를 딱 한 편 봤거든요. 네. 딱 한 편 봤는데 뭘 봤냐면 중국 영화 중에 그 세자매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무도 몰라. 몰라. 아무도 없어. 제가 진짜 제일 싫어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중국 본토
어? 홍콩 영화 말고 그다음에 붉은 수수밭 이런 시골 류의? 그다음에 애들 영화 근데 중국 본토에는 거지 애들이 사는 세 명이야 세 자매야 세 명이야 그래서 세 자매야 딱 그 뭐 책상에서 없으면 뭐 그 딱 그 아 근데 다큐멘터리예요 영화가 심지어 아... 그리고 다큐멘터리는 나레이션 없는 다큐멘터리예요 아... 그냥 실사로 다 찍은 거예요 나레이션 그냥 됐구나 아무것도 없어 그냥 된다 무지막지하게 된 다큐멘터리야 150분 동안 그 거지 세 자매의 그냥 생활을 보여주는 거 150분 동안 그냥 대기만 했을까요? 문대기도 했겠지 살짝 넣어봤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러브픽션이 더 좋았어요 그러니까, 어, 감사합니다 예, 저는 상무리극장도 너무 좋아하고 네. 정말 높이 평가받아야 되는 영화라는 생각은 들지만 네.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좋냐 안 좋냐는 네. 저는 러브픽션이 더 좋았어요 아. 저는 특히나 그 엔딩씬 같은 경우에는 네. 그거 왜 핀란드에서 찍으셨어요? 알래스카가 더 싸지 않아요? 알래스카가 아니요 더 비쌌어.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알래스카는 예, 예, 예. 아 제가 알기로는 북유럽이 더 로케비가 비쌀 것 같아서 왠지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사실은 이제 근데 제작비보다 핀란드로 갔던 이유는 거기 눈이 많이 온대요. 아. 저희 핀란드에서도 되게 북부, 예. 되게 그 시골 눈 많이 오는 데 갔었는데 예. 근데 저희 갔을 때 지구 온난화 때문에 거기 눈이 한 방울도 안 오고. 알래스카는 폭설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나중에 그 거기 가서 스노우머신을 불렀어요. 아이고 네. 핀란드 북부에서 스노우머신을 불렀어요. 근데 그때 그 핀란드에도 스노우머신 하나밖에 없었는데 예. 그게 또 에스토니아 옆 나라로 임대가 됐대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8시간 그 트럭으로 와서 뿌렸죠. 뿌렸는데 비가 왔어요. 그래서 다 녹았죠. 야, 고기 든 비용으로 삼거리극장 찍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케에 든 비용으로 네. 삼거리극장 찍는 거야. 아, 그래도 저는 그거 좋았어요. 이렇게 바닷가 비춰주면서 이렇게 튀어나온 뭐라 그러죠? 바닷가 튀어. 그러면 더 네. 이렇게 저쪽으로 보이는 배경이 되게 좋더라고요. 네. 저도 기본적으로 생각해 영화 이렇게 사람들이 영화는 돈 내고 보잖아요. 네. 뭐 극장 표가 뭐 저 팝콘값이 만 원 넘는다고요. 만 원 넘는 돈을 보고 보는데. 적어도 스크린에서 튀어나오는 장면들은 낯선 것들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드라마는 사실 뭐 봤던 가기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SNS 로비 찍어도 괜찮은데 내가 돈 주고 봤을 때 아깝지 않은 뭔가 새로운 신이라든지 그 저는 장면이라든지. 그 마지막 장면 보면서 되게 제 자신을 책망했던 게 그 이제 그 바로 직전에 이제 원더풀 라디오 개봉했는데 네. SBS에서 찍었거든요. 따로 안 만들고 싸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저기 기획팀 설득해가지고 네. 오채모 차장님 막 열심히 설득해서 이거 저기 하면 회사 홍보되고 하니까 사실은 그게 저 때문에 못 찍을 뻔했어요. 제가 그 전에 그 김한민 감독님의 핸드폰이라는 영화 있어요. 아! 그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올라갔을 때 그걸 내가 장소 대여를 저 그쪽에 이제 투자사 있는 친구가 뭐 우리 회사 라디오 스튜디오를 빌리고 싶대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스튜디오를 이제 세팅을 해줘서 김한민 감독님이 거기 핸드폰이라는 영화를 찍었단 말이야 찍었는데 거기 PD가 돈 받는 장면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회사 이미지 떨어뜨린다고 다시는 영화 찍지 말자고. 아 그래서 기획팀 올라갔더니 이재익 PD 핸드폰이라는 영화 아냐고. 이거 그 영화 찍는다 그래서 안 열어준 회사 문 열어줬더니 PD 돈이나 받고 막 이래가지고 시나리오 보여달라고 그래서 사실 회사에 보여줄 용으로 시나리오를 제가 살짝 다시 썼어요. 아... 엄청 빨아주는 내용으로. 거의 근데 막... 사실은 대부분의 영화가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 하정우 데뷔작인 용서받지 못한 자 같은 경우도 그걸 아마 원본 시나리오를 보여줬으면 군대 내무반은 허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맞아요. 대부분 제출용이 있고 따로 네, 이게 네,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저는 사실은 그런 류의 에필로그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네. 이 로우픽션에서는 그 에필로그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이게 뭐랄까 네. 감동적이면서도 네. 재미도 있으면서도 원래는 좀 약간 그런 닭살 돋는 저희 네. 이제 청취자분들은 요 일부에 들으셨을 텐데 로리스에서 모호함에 대한 얘기를 로리스에서 어떤 에필로그가 나오는데 로리스라는 영화 최근 영화 아직 안 보셨죠? 못 봤어요. 거기서도 어떤 에필로그가 나오는데 너무 짜증나요. 그 에필로그 자체가 이게 왜 붙여 정말 사족이라는 영화는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보세요. 저는 별점 높게 줬는데 여긴 두 개씩밖에 안 줬어요. 영화 저도 뭐 영화 자체도 별론데 하여튼 영화는 좋았는데 영화에 비해서 에필로그가 너무 짜증이 났는데 여기서는 에필로그가 사족이라는 느낌이 안 들고 너무 재미있어요. 필요한 에필로그. 그렇지. 꼭 필요한 에필로그. 필요한 에필로그라는 느낌이 나서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PD님 같은 의견 많지는 않아요, 근데. 불필요했다 이런 게 대세. 아니요, 불필요하진 않아요. 그건 정말 필요했다고 네. 저는 생각해요. 영화의 그 완결성을 높여주는 측면에 있어서 저는 꼭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다른 에필로그들 저 보통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거하고 좀 차원이 다른 에필로그였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심지어 제가 진짜 좋아하는 영화인 다크 나이트 라이즈에서조차 저는 그 마지막의 장면을 식당에서 카페에서 식당 장면은
그거는 그 투자자들 때문에 억지로 내가 3편 완결이라고 해서 낑겨 넣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래, 거잖아요. 그래 그래. 보통의 에필로드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야. 아, 다크나이트는 보셨나요? 봤죠. 라이즈. 라이즈에서 네, 보면 네. 저는 네. 그 배트맨이 죽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예. 죽었어요. 죽었는데 나중에 투자자들이 그럼 용납은 안 되죠. 죽으면 이상하니까 네. 저 살리자 그래갖고 네. 중간중간에 장면들 복선들을 낑겨 넣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에필로그란 건 얘기를 정리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지는 그러니까 모호함을 해치는 영화 가지는 미덕들을 해치는 그런 면인데 네. 러브픽션은 그 러브픽션이 가진 미덕을 정확히 지키는데 그거를 가지고 이상하다고 그런 사람은 제가 보기엔 눈이 없는 사람입니다. 앞에 있다고 이런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앞에 있다고 하는 얘기, 앞에 있다고 하는 얘기고. 아 근데 제가 궁금한 건 그런 장면들을 워낙 많이 찍으셔서 그런데 혹시 뮤직비디오 제의는 안 오셨어요? 저 올 줄 알고 마음의 준비도 하고 있었는데 안 오더라고요. 아 솔직히 마음의 준비 미치겠다. 아, 뮤직비디오 제이 네. 올법 하거든. 왜냐하면 필모그래피를 보면 정말 그런 어떤 음악도 좋아하실 것 같고 그런 음악에 대한 애정도 있으시고 사실은 뭐 상구리극장은 뮤직비디오 두 시간짜리 찍으신거나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그렇고 올법한데. 그래서 뮤직비디오는 아니고 뮤지컬 의뢰가 왔죠. 아 뮤지컬. 이번에 뮤지컬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아. 아니 러브픽션 보면서 그 러브픽션하고 이제 삼국육전을 보면 러브픽션 보면서 좋았던 게 아 이 감독님이 이제 대중적인 센스를 획득하셨구나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획득했나요? 했어요. 아. 왜냐하면 저랑 같이 만나서 술 먹던 시절에 들었던 아이템들이 몇 개 있는데. 나 아직까지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 뭐? 감독님, 우리 감독님 기억 못 하실지 몰라. 뭐? 앵그리맨이라는 아이템. 앵그리 영맨. 앵그리 영맨. 야, 제목이 벌써. 그리고 또 무슨 아이템이 있는데 이 뭐 이 도시에서 네. 버림받은 자들이 하수구로 밑으로 기어 들어가지고 거기서 생활하면서 무슨 악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악단을 뿌려가고 음악을 연주하고 뭐 이런 내용이야 맞죠? 하수구로 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서 악단이 만들어. 아니야 이제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아 그런 그러니까 분명히 감독님에게는 그 팀버튼의 피가 흐르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그런 음악에 대한 이런 열정이나 이런 애정이 네. 되게 크신 것 같아요. 무슨 음악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하수구 것도? 들어가도 결국은 음악을 해야 돼. 그렇죠. 맞습니다. 그 제 음악 영화 아이템은 되게 많은데요. 여러 가지 장르로. 근데 그 제가 평소에 듣는 음악은 요즘에는 뮤지컬 때문에 그 이승환 씨, 오태호 씨 노래 계속 듣고 있어요. 이호공간 화려하지 않은 그게 시작해서. 저희 그 뮤지컬의 곡들이라서 그럼 평소에 좋아하시는 가수나 노래는 뭐가 있을까요? 평소에요. 제가 며칠 전에 그 노래방 가서 한번 불러보려고 장기하 씨 이집 노래를 다 외워서 불러본 적은 있고요. 그렇고 그렇죠. 그런 음악도 좋아하는 거. 예. 그렇죠. 아 근데 지금 하시려는 게 저 죄송하지만 실례지만 내 사랑 내 곁인가요? 내 사랑 내 곁에. 아 예. 맞구나. 그 아이템 알아요? 예? 아이템을 알아요? 아, 뮤지컬 오늘 아이템은? 그거랑 관계가 되신 분하고 아까 국민 DJ 때 만났어요. 최창호 박사라고. 아 최창호 박사. 아니 뭐 그거하고 관련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돈을 뭐, 좀 댔구나. 예, 그 얘기를 막 한참 주고 받았거든요. 그거는 말하자면 오태호 씨의 곡으로 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영훈 작곡가의 그 저기처럼 방음처럼 네. 오태호의 내 사랑 내 곁에. 네네. 네. 그거 보고 이제 급조한 거죠. 내가 사실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나는 아까 못했던 얘기를 저렇게 해주시니까 참 아 그래서 두 분이 친하구나. 뭐가요? 이재 PD도 저 뭐야 마이웨이 개봉하자마자 무슨 노르망디에 뭔가 손을 쓰고 맨날 그런 식이잖아. 어? 추격자 터지자마자 무슨 살인범 얘기 쓰고 아니, 이런 식으로 맨날 그런 식이야. 가끔 그러는 거지 나는. 안 그런 게 별로 없잖아. 한반 정도. 반 정도. 라디오 스타 터지니까 원더풀 라디오 준비하고 이런 거 아니야? 이 사람아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뭐. PD님 하늘을 한번 보시고요. 오늘 한번 그려보세요. 하늘 안 보니 근데 오늘 한번 그려보세요. 그걸 빼고 다 우라카이야. 당신은 그거만 빼고는 다 우라카이야. 당신의 작품 세계. 하늘 안 보고 산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저 감독님 평소에 좋아하시는 배우나 영화나 뭐 감독 있으시다면? 저는 이창동 감독님 뭐. 어느 후배 감독이 다 좋아하지만 예. 되게 좋아하고요. 예. 그러니까 그분의 작품을 아니면 그분의 인격을 뭐 아니면 전부 다 뭘 인격까지 필요해요. 좋아하는데. 네, 저 영화만 봤었고 근데 최근에 제가 시나리오 쓰면서 옆에 나란히 같은 사무실 쓰면서 몇 번 뵀는데 네. 근데 사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작품 따라간다고 연출자가. 예. 되게 그런 고매한 인격을 갖고 계세요. 네. 정말 시와 같은 네, 인격과 그렇죠. 장관님 우리. 네. 그리고 배우는 뭐 가장 최근 했으니까 하정우 씨 공연 씨가 제일 좋고
아 정우 씨는 또 뭐 자기가 쓴 것도 보내주고 예 뭘 써요?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 그럼요, 정우 씨가 시나리오도 쓰더라고요. 아니 근데 다들 그렇게 느껴요. 그러니까 뭐 하정우 같은 경우는 왠지 하정우는 쓸 것 같아. 나중에 결국은 감독 데뷔도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뭐 지금 뭐 유지태 씨나 뭐 저기 정우섬 씨가 감독 데뷔를 했잖아요. 네. 하정우 씨 같은 경우는 다들 그렇게 네, 생각을 네. 해요. 일반 관객들도 되게 잘 썼어요. 코미디인데 진짜 웃겨요. 그래요? 네. 코미디인데 장르도 재밌다. 코미디인데 잘 쓴 건 진짜 독특하다. 그렇죠. 왠지 누아르나 뭐 이런 걸 것 같은데. 배우들이 보통 연출하면은 되게 뭐 영화제용 영화 같은 힘 준 거 나오는데 예술적이거나 겉멋든 전혀 아니에요. 졸라 멋있다. 말하자면 대중 그 상업 영화를 찍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그렇죠. 그런 화정우 졸라 멋있는데. 작품 같이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뭘 어떻게 같이 해요? 화정우 감독하고 감독님 밑에. 아니 화정우가 네. 배우하고 아 본인이 이걸 감독하겠다고? 그건 아직 모르겠는데 일단 시나리오 어떤지 모니터 좀 해달라고 네, 봤었죠.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도로. 네. 야, 그러니까 처음에 이름이 하정우 이름으로 안 돼 있어가지고 예. 다른 사람 쓴 줄 알았는데. 야, 뒤집었구나 또. 아, 혹시나 까일까봐. 천하의 하정우도. 재능 진짜 많구나. 연기만 잘하는 약간 줄 조금 질투가 나죠 많이. 그러니까 연기를 그렇게 잘하는데. 네. 감성적인 매력도 뛰어나고. 하정우가 예. 시나리오를 못 써도 질투 나죠. 그렇죠. 하정우가 공부를 네. 못해도 질투 나고 그 그냥 질투 나죠. 개인적으로 이제 하정우는 감독님 뭐 멋있게 얘기하세요. 이제. 아니야 얘기 안 할 거야. 감독님 그 어린 시절에 그런 얘기구나. 뭐 이렇게 좀 좋아하던 배우가 있나요? 뭐 우리나라 배우든 외국 배우든 어린 시절에 좋아하던 영화라든지. 저 그 청소년기나 이럴 때. 저기 아 제가 뭐 감독님 인생의 최고의 영화라든지 우렘의 이탄인가 아, 네. 김청기 감독님의 그 저기 엄다의 향 엄다의 씨 아니에요 엄다의 씨 아 제가 미치겠다 그 심영래 씨 파트너 나온 그러니까 엄다 에스퍼맨인가 에스퍼맨이 이제 심영래 씨고 이탄의 그 천 뭐 하는 천보경 천보경 씨인가요? 뭐 하여튼 예, 네, 누군지 그, 알 것 같아요. 예. 그 가발 쓰시는 예, 보라색 가발 네. 쓰시고 뭐 어렸을 때 되게 좋아했었는데 사실은 삼거리극장 때 그분에 대한 그 헌사를 바치려고 오마주 예, 배우 대사를 통해서 그때는 못했죠. 아. 무슨 대사였어요? 천은경이네요. 아, 천은경. 아, 천은경 씨. 아, 그러니까 삼거리극장 원래 아이디어는 예. 그 이제 극장 안에 유령들이 살잖아요. 예. 유령들이 사는 이유가 예. 사실 그 스머프를 찾는 내용이었어요. 아. 그래서 스머프를 찾기 위해서는 아즈라엘을 먼저 찾고 뭐 그런 막 그런 근데, 내용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그러니까 진짜 아무 맥락도 없이 그냥 개들이 파는 그런 막가는 영화를 만들려고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 건 되게 그 메이저용으로 정제된 영화보다 예. 훨씬 개작이네. 예. 난 너무 좋아했을 것 같아. 그런 별로 생계 유지에는 관심이 없으셨나 봐요. 저는 그게 될 줄 알았어요, 그게. 진짜로. 아, 무리한 양반이 있어요, 네. 아주. 아니, 근데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게 그렇게 상무리극장 같은 게 자신감 갖고 있는 거 보면은 그 감독님의 그 개막작에 걸린 그 유명한 부천 영화제를 탄생시킨 김홍준 감독님이 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저 영화 감독 하고 싶으세요? 그런 말이죠. 와이프를 전문직인 여자를 만나세요.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참고로 내 와이프는 약사야 이러더라고요. 네. 그 뭐 상무님이 좀 뭐 제 아내는 놉니다, 집에서. 야, 그럼 이제 그래서 로우픽션까지 온 거야 지금 로우픽션 정도까지 이제 온 거야. 이게 이제 힘들어요 그래서 중화작용이랄까 뭐 이런 게 있어. 그럼 집이 부자신가 아버지가 그럴 수 있다. 그럴 그렇지 수 있어. 않습니다. 그럴 네. 수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구나. 다음 작품이 난 심하게 기대가 돼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도 추가 움직일지. 뭘까? 근데 조금 더 대중적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저는 개인적으로 개작이었으면 좋겠지만 대중적으로 가실 것 같아요. 저는 네. 삼거리에서 러브픽션으로 온 방향대로 그 방향으로 더 가실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네. 근데 아니 꼭 그렇지도 않을 수 있어요. 그래요. 아니, 그렇다고 얘기해야 되겠다. 아니 그럼 투자자들이 안 좋아하겠다. 그리고 보통 보면은. 감독님들이 세 번째 영화가 잘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저 물이 오래 오르니까. 저 누구니 곽경택 감독님도 그렇고 박찬욱 감독님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올드보이 같은 경우는 궤작에 가까운 거잖아. 사실 궤작. 궤작인데 빵 터진 궤작이죠. 그러니까 궤작이지만 되게 메이저한 작품이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기대해 봅니다.
이런 찬사는 사실은 앞에서 말하는 거죠. 저 사람 참 앞에서는 참 제일 좋은 찬사 아니야? 괴작이지만 대박 최고죠. 최고. 사실은 최고 찬사죠. 그렇죠. 정말. 말하자면 팀버튼 전성기 때 팀버튼한테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랬으면 좋겠다는 그렇죠. 거니까. 아니 아니. 이걸로 판단하시면 돼요. 감독님 영화가 개봉할 무렵이 됐거나 아니면 개봉을 했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보시겠다고 전화를 드리면 이게 된 거고.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전화 안 드리면 아. 아그 누구나 참 사람 참 저렇게 정확하게 미리 말씀드릴 건 그렇게, 없잖아 이 사람아. 그렇게 만들 생각을 늘 해요. 네. 아니 만드실 것 같아요. 진짜 멋있고 멋있는데 사랑받는 영화 만들고 싶죠. 뭐 음악가들도 마찬가지죠. 핑크 네. 플로이드의 뭐 더 월 같은 것도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궤적이지. 그런 것도 되게 많죠. 특히 핑크 플로이드 음악 작품 다 그런데 타협하지 않아도 대중들이 타협해 주는. 네네 그렇죠. 제일 바라는 거죠 예술가들이. 그렇죠. 예. 될 것 같다는 우리 이승훈 PD의 그럼요. 예언이 나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괴작인데 만듦새가 좋으면 터져요. 네. 아니 근데 시나리오는 이제 다 직접 쓰시잖아요. 앞으로 이번 네. 작품도 그렇죠. 이렇게 쓰고 네. 계신 거죠. 네. 얼마 정도나 이렇게 걸리세요 시나리오 쓰는? 원래는 이거는 러브액션 전에 그 시나리오 나와서 계약했었고요. 근데 지금 수정하고 있는데 시간이 점점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게 저도 모르게 이런저런 눈치도 보게 되는 것 같고. 아, 그럼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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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식을 예. 못해도 그리고 그게 제일 좀 위험한데 삼국유장은 되게 빨리 쓰고 예, 물론 한 40번 고치긴 했지만 빨리 썼어요. 별 그러니까 저 몰랐으니까 지금은 뭘 좀 아는 건지 아니면 이 비겁해진 건지 오래 근데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기대감이라고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러브픽션의 감독 전계수라는 어깨에 이제 짊어지는 짐이 있으시거든요. 그 부분은 사실은 기대치를 충족해야 되는 어떤 부담감을 작용을 해도 전 좋다고 보거든요. 어느 면에서는. 네. 근데 그 발목을 잡을 정도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정도면 안 되고. 발목을 잡는 것 같아요. 저는. 아, 근데 러브픽션 보면서 저는 되게 부러웠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쓰는 글들은 이걸 이름 가려놓으면 누가 쓰는지 모를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데 정 감독님이 쓰신 글은 누가 봐도 정계수 감독. 아마 다음에 나올 작품에 크레딧에 이름 빼고 가도 이거 저 러브픽션 그 느낌인데 삼국유장 느낌인데 물론 삼국유장 본 사람이 없긴 하지만 그런 뭐 봤다면 이렇게 매기는 저 사람 진짜 야 좀 러브픽션 많이 봤잖아. 질주는 12,000명이라고 러브픽션 그 느낌은 비슷한데 이런 어떤 일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매번 또 이거 이 사람 맨날 하는 게 비슷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사실은. 자기 색깔이 있고 그 흐름이 있다는 건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가장 어렵죠 사실. 아티스트도 어렵고. 마찬가지인 게 자기 색깔을 지키면서도 뭔가 변신이 있는. 그러니까 최신의 작품이 최고의 작품인 이거를 하면서도 자기의 색깔을 잃지 않는 이거의 최고죠. 최신의 작품이 최고 작품이면 정말 최고죠. 네. 네. 근데 여태까지는 감독님은 그러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두 편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니 한 편 다음에 네. 보통 한 편 다음에 찌그러진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 없잖아요. 두 번째가 실패하는 경우 굉장히 많죠. 네. 첫 번째도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죠. 사실은 좀 냉정하게 말하면 첫 영화로 17,000명 들면 영화 못 감독 못해요. 네. 보통 네. 그렇죠. 정말 제가 장담하는데. 제 친구 중에 그 임대훈 감독이라고 있어요. 그 저 스승의 은혜라는 작품 찍은 친구인데 괴물이랑 붙어가지고 한 40몇만 들었거든요. 많이 들었네. 아직 준비 중이에요. 지금 6년 반째 준비 중입니다. 지금. 예, 안 돼요. 네. 연출비를 6천만 원 받으셨으면 그 연봉 1천만 원이신 거네. 아, 그 친구가 얼마 전에 술을 마셨는데 자기 지금까지 태어나서 평균 연봉이 800만 원이라고.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정말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면 작품. 근데 그러니까. 사실 대한민국 감독님들이 이게 굉장히 많은 걸 갖고 계세요. 전 대부분 감독님들이 엄청난 재능을 갖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또 열정을 갖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근데 또 하나가 대한민국 감독님들이 또 인내를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인내가 필요한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직업 중에 하나예요. 저 좀 절실히 느껴요. 감독이라는 재능보다 인내인 것 같아요. 그죠. 감독이라는 네. 이 그러니까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영화 감독이라는 자리는 사실 누구나 다 선망하고 누구나 하고 싶어하는 그런 자리잖아요. 말하자면. 어떤 좀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네, 네. 그러니까 그 자리라는 거는 정말 인내가 정말 많이 필요한 자리가 아닌가. 네. 어떤 지점들이 제일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감독님? 영화 감독이 되기 위해서는. 그때 영화 감독 얘기하면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뮤지컬 예를 드는 게 좀 웃긴 한데 네. 뮤지컬 지금 대본 작업을 거의 예. 밤새면서 계속 하고 있어요. 그죠. 이게 너무 견디기가 힘들어요. 제가 쓰는 대사들이 너무 창피하고 그래서 다 던져버리고 정말 도망하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고 일단 저 혼자 부딪힐 때는 그렇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들 작업할 때는 특히 배우들과 그 예. 배우들 엉덩이 살살 만져가면서 또
그죠. 예, 맞춰줘야 되고 예. 얘기 들어줘야 되고 근데 그게 이렇게 수용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 많이 듣고 스태프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작업할 때 또 견뎌야 되는 거고요. 그죠. 작업과 작업 사이에 그 긴 기다림의 시간 견뎌야 되는 게 또 힘들죠. 참 존경스럽습니다, 진짜 대한민국 영화 감독님들. 창작도 어려운데 이거 투쟁하면서 창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어, 특히 영화 감독들, 뭐 소설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몇몇 이 분야들은 그렇죠. 어. 그러면서 슬쩍 자기 글을 얻네. 그만 얻죠 이 사람아. 백을 존경하진 않아. 걱정하지 마. 아니 괜찮아요. 저희 존경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러면 그 차기작으로 준비하신 영화는 장르를 굳이 따지자면 어떤 장르일까요? 추리물이에요. 그 이제 좀 설정이 약간 전형적일 수 있는데 외딴 섬에서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요. 배경은 70년대 초반이고 그 통영 경찰서의 신참 형사가 수사를 하러 혼자 건너오는데 그 섬 밑에 거대한 미로가 있어요. 네. 시작했다 또 시작했어. 자, 그 거대 미로가 있는데 거기에 그, 악기가 네. 숨겨져 있는 거. 야, 좀 들어보자 좀. 아, 좀. 죽은 줄만 했던 카라. 조용히 씨발. 음악이 흘러나오긴 해요. 아, 네. 그래서 미로가 미로 있는데 그 거대한 미로를 한 1박 2일 동안 그 50대 카톨릭 신부랑 들어가면서 살인 사건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단서 없이 그냥 썰을 풀다가 서로 썰이 그러니까 얘기 풀다 보면 모순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얘기를 뭐 쳐내면서 실체에 접근해가는 뭐 그런 두 사람의 말로만 푸는 그러니까 썰은 계속 액자식으로 그렇죠. 구성이 예, 되고 그래서 이게 화면으로 아~ 구성이 되고 언제 뭐 타임 테이블은 대강 어떻게 되시나 언제쯤 뭐 들어가서 언제 개봉 저희 제작사에서는 뭐 3월 촬영 이렇게 써놨었는데 그게 힘들어요 지금. 배우들이 차차기 작가에 다 정해진 상태라. 그죠. 아, 내년 들어가면 아마 다행일 것 같아요. 3월 촬영이면 지금 캐스팅 다 돼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내후년 초 개봉을 목표로 네. 일단은. 그래도 잘 되면일 것 같아요. 잘 되면 그렇게. 근데 영화라는 게 보통 3년 4년씩 걸려요. 보통 네. 아, 평균적으로 그 정도 걸리죠. 뭐 아, 1, 2년 만에. 그 첫사랑 같은 첫 게스트신데 아, 저희가 그때까지 시네타운 19을 계속 지속을 해서 예. 다시 한번 꼭 모셨으면 아니, 좋겠네요. 저희가 그때까지 좀 흥행가지고 저희가 말하자면 청취자들이 좀 많아서 저희 거에 이렇게 한번 나오시면 흥행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위치에 아, 우리가 네. 있습니다. 그렇지 말하자면 지금처럼 이런 무보수의 말도 안 되는 이런 무보수였어요? 방송 말고 그 얘기 못 들었는데 이 새끼들. 아, 제가 컬투쇼에 얹어서 드리겠습니다. 컬투쇼 심사비를 제가 드리는데 좀 얹어서. 아, 근데 진짜 그 저희가 충성도는 꽤 높아서 이 방송을 아, 네. 들으시면 아마 그 감독님 차기작을 들으신 분들은 차기작을 아마 보시긴 다 보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단 내 사랑 내 곁에부터. 아, 내 사랑 내 곁에. 뮤지컬은 표가 비싸서 제가 보라고 권해드리지 못하겠고 그 혹시 보실 수 있으면 돈 있으시면 좀 보시고요. 네. 네. 오늘 나와보시니까 소감 어떠세요?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 근데 저는 전 처음이지만 이렇게 그 얘기 시원하게 해본 적, 그러니까 다른 기자 뭐 인터뷰할 때는 예, 예, 또 예. 못하는 얘기도 많이 하고 되게 시원했어요. 근데 뭐가 문제였죠? 문제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투가 자 그런데 하고 나 그런데. 아 그래서 이게 너무 잘 돼가지고 네. 잘 되면 또 이런 얘기 못 하잖아요. 전 딱 이런 규모에서 이렇게 아, 얘기... 이정진 씨가 했던 똑같은 얘기를 하네요. 아, 이정진 씨. 이정진 씨가 아.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어. 아 너무 잘 안 돼서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인터뷰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네. 이정진 씨가 똑같은 얘기를 하시네. 우리는 영원히 이렇게 남아 있어요. 영원히 미노스로 남아 있어요. 조신가요 미노스. 이거? 미노수 아, 우리 영원히 미노수 살 때문에 빡친 괴물 미노수 아, 아무튼 아. 저희는 감독님과의 이 대화가 정말 생각도 물론 기대도 많이 했지만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 이렇게 얹어주시는 한마디 한마디가 네. 빵빵 터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윤종신식 개그도 잘 받아주시고 네. 너무 본인의 편한... 개그를 또 정의하셔 네. 아 정말 아,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 다음번에 또 모시는 걸로 하고 했어 이미 결정을 했어 모신 걸로 하고 뭐 그러면 오늘 이제 이만 인사 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풍문으로 듣는 방송 간접 광고가 가능한 야매 방송 월급쟁이들의 애환이 담긴 방송 시네타운 19. 아,
호선당 호두과자처럼 자식 꽉 찬 방송. 자다리, 자다리. 알이 자지러지는 방송, 알들이. 네, 24회 특별 게스트도 모시고 예, 1, 2부로 나눠서 진행했는데 긴 시간 동안 듣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도 들어주시고 저 메일 꼭 보내주신 거 잊지 마시고요. 메일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